진도를 좀 나가야 돼요. 자, 우리 좀 빨리 합시다. 너무 할 것들 많고. 네. 묻고 쉬는 것보다 별 공부하는 게 훨씬 재밌는데. 그럼요. 별 공부하는 게 훨씬 재밌는데. 네. 네. 자, 예, 좋아요. 자, 시작합니다. 예, 요거 좀 치우고. 자, 요거는 뭐, 흑점. 그 다음에 주기들이 다 다르다는 거, 자전 주기가 다른 거. 요거는 상식 알아 놓으세요. 예, 그렇게 된다는 거, 흑점 주기. 예. 그럼 요거는 통째로 머릿속 기억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예. 그럼 이거 하나만 해도, 오늘 강의면도 여러 가지 유치할 수 없고, 흑점을 봤는데, 흑점이 남북 중은 없고, 적도에서 이렇게 있는 거. 그럼 적도 부분에 있다면 벌써 여러분들 알아야 되잖아. 극대기가 이렇게 막 끝나간다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네. 좋아요. 네. 여기까지 줄게요. 자, 해야 될 게, 천문학은, 해야 될 게 꽤 있어요. 그 세부적인 것들이. 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저 호주 가는 분들은 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깡그리 뭐 이것저것 이해할 필요도 없고 깡그리 다 암기를 하세요, 지금. 깡그리 다 암기 하세요. 자, 그래서 그 별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네, 별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별의 분류를 보면. 자, 근데 이쪽에 적을게요. 별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프로토스타, 원시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별이 딱 되는 게 아니고, 요 분류표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갖고 있어야, 그 다음에 뭐 질문도 이제 뭐 내가 뭐 무슨 별에 대해서 하는 걸 알아야 돼. 별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원시성이 크게 가장 중요한 거는 별에서 주계열성만 따지면 돼요. 주계열성. 주계열성이 있어요. 원시성에서 태양은 중력 추출해갖고 2천만 년쯤 지나면 주계열성이 됩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주계열성이 되고. 주계열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주계열성 크게 두 가지 나누는데, 청색 거성. 바로 슈퍼노바 1987A가 바로 청석 거성에서 터졌어요. 모형성이. 그 다음에 적색 거성이 있어요. 자, 바로 여기 했죠. 우리도 적색 거성 갑니다. 갑니다. 그러니까 별의 일생이 여러 스테이지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 보는 별이 어떤 스테이지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 지금 우리 태양은 어떤 스테이지 있죠? 주결성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밤하늘 별에 대부분 보이는 거는 주기열성이, 그 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80% 이상이 다 주기열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요. 청색 거성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건 또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청색 거성은 세 가지 분류인데 뭐냐면 과신성이 있어요. 과신성. 이건 뭐냐면, 이제 최근에 굉장히 주목하는데, 무지하게 태어날 때 무지하게 큰 별이요. 큰 별이기 때문에, 야들은 그냥 수백만 년 만에 별의 일생이 끝나버려요. 소만 깨서 모여갖고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과신성 폭발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요즘 천문학 간혹 나옵니다. 이게. 이건 뭘로 끝나냐면 블랙홀로 끝나요. 항상 별의 마지막 상태를 주목해야 돼요. 블랙홀로 끝나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유명한 초신성 2 폭발이 있어요. 내가 이거 강의 수도 없이 했어. 그런데 수도 없이 해도 수도 없이 헷갈리고 수도 없이 묻더라고. 자, 초신성 2가 폭발하면 뭐가 남아요? 그렇죠. 뉴트론스타. 중성자성이 남아요. 네. 그 다음 뭐냐면 적색 초거성 상태가 있어요. 거성 중에 더 큰 거예요.
태양 크기 10만 되는 별도 있어요. 크기는 태양 크기 10만 되는 별도 있어요. 적색 초고성이 폭발하는데 초신성, 이것도 초신성 2 폭발을 갖고 와요. 이거는 마지막에 초신성 2는 무조건 잘 들었어요. 2 폭발하면 코아가 중성자성이 돼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적색거성은, 적색거성은 뭘로 바뀌느냐 하면, 레드 자이언트죠. 적색거성. 우리 흔히 보는 거죠. 적색거성. 안타레스, 아쿠트루스. 네. 적색거성은 뭘로 바뀔 것 같아요? 예, 적석거성은 곧장 백수구의성으로 바뀌어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이 백수구의성은 우리 태양도 백수구의성으로 가요. 모든 별이 백수구의성으로 가는 거 아니고, 그게 바로 그 찬드라 세카르 질량 한계라서 태양 질량의 1.43배보다 적은 지구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은 초기 질량이 태양 질량이 1.43배보다 적은 전체는 마지막에 다 백수행성 가요. 태양은 당연히 백수행성. 태양은 다이아몬드 별이 됩니다. 근데 백수행성이 옆에 백석외성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백수행성이 초신성 폭발을 가져와요. 초신성 IA 폭발. 초신성 IA 폭발. 이게 이제 내가, 와, 이 원A입니다. 원A. 자꾸 원A. 원A. 따라, 초신성 원A. 초신성 원A. 예, 따라서 노벨상 받았다. 이제 기억나죠? 내가 수도 없이 학습 탐색하면 항상 초신성 원A 강의를 하는데, 초신성 원A는 바로 백석 외성이 그렇게 돼요. 근데 이거 아주 외로운 이 점인데, 야, 어떻게. 폭발을 하느냐, 이제 그거 이야기 핵심인데, 요거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동반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쌍성계라 그래요. 동반성이라 막 쌍성계라 되었어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쌍성계. 쌍성 시스템에서 일어나요. 자, 이거는 뭐가 남아요, 폭발하면. 내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아. 이거는 우주에 흩뿌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가스하고 먼지만 남아요. 이게 헤비메탈 알갱이들입니다. 밀리메탈, 마이크로메탈 이런 알갱이들 남아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완전히 폭발해서 가루가 되는 현상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초신성 I, 1A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신성 폭발이 있어요. 신성 폭발. 신성 폭발을 하고 나면 뭐가 되냐면 그대로 이거는 백색 외성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나 하면 이건 흑색 외성으로 가는 게 있어요. 옆에 누가 없을 때, 네, 누가 없을 때 야는 흑색 외성으로 가요. 700만 년, 700억 년 후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요게 이제 메인 흐름이고, 또 옆에 또 하나가 있어요. 아예 적색 외성으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적색 외성을 시작하는 것도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백색 외성으로 가요. 아니, 이건 흑색 외성으로 곧장 가요. 예. 네. 그 다음 마지막에, 별이 대답 맞는 게 있어요. 별은, 별로 예주 주는데, 별이 아닌 갈색 외성이 있어요. 요즘 아주 이거 주목받고 있죠? 갈색 외성. 예.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눠주는 근거는 초기 질량입니다. 그 별을 형성한 초기 질량이 0.01에서 0.08 태양 질량. 자, 뭐든 태양 질량 기준입니다. 되면 이 별은 무조건 이렇게 가요. 그 다음 적색 외성은 어떻게 하면 요거는 0.08. 0.08에서 0.25. 그 다음 이건 어떻게 되냐면 0.25에서 태양질량 0.2에서 1.0.05
4까지는 무조건 하고 적석거성 상태를 거쳐요. 어떻게 되냐면, 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원시성에서, 주결성에서 적석거성, 우리 태양은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줄게요. 원시성에서, 누구 다 원시성 거쳐요. 태양이니까네. 원시성에서 주결성, 이거 100억 년 보냈다가 적석거성, 백석외성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흑석외성으로, 옆에 누가 안 건드리면 흑석외성으로 가요. 건드리면 폭발해버려요. 그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되면 초고성은, 적석초고성은 1.4에서 태양질량 12 태양질량까지, 요거는 12에서 30까지, 요거는 30 이상. 질량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은 질량하고, 질량이 운명이요. 밀도가 운명이요. 그대로. 됐죠? 밀도 운명. 이거 딱 암기하셔야 돼요. 네, 이거 기억 못하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별의 마지막 상태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블랙홀, 중성자성, 백석외성. 그래서 백석에서 폭발하면 가루가 되든지, 예, 그거밖에 없어요. 너무 간단한 거. 예.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우리가 아니죠. 오늘 그 뿌리 보이는 원시성에서,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리는 평생 주기열성으로 갔다가 적석거성 상태 갔다가 백석외성 상태로 갔다가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맞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네. 됐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질량이 이 상태 왜 그런냐면 우리 태양 질량이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짜면하게 태어났으면 야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났다면 이렇게 퍽 터져 이렇게 블랙홀이 되어버린 거예요. 초기 우주에는 굉장히 블랙홀이 많이 생겼어요. 팍 이렇게 하고. 요즘 그런 관측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놀랍게도.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 별의 운명이, 우리 세 가지 중에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고를 다 해봐야 돼요. 자, 내가 한번 해볼게요. 천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는 거. 네, 좋아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핵심이 뭐냐면, 요까지 다 상승계입니다. 옆에 뭐가 있어야 돼. 상승계요, 상승계. 상승계란 말은 별이 두 개가 서로 공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태양계를 아주 어버노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요. 태양계는 대부분 뭐냐면 우주에 보는 밤하늘의 별의 50%는 두 개 별이 질량 중심을 향해서 서로 공전을 해요. 그리고 우리 태양계는 어떻게 생각하면 나머지 행성을 다 합쳐갖고 쪼매는 별 하나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흩뿌려져 갖고 태양계가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같은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우주에는 헛별이 있든지 두 별이 서로 돌든지, 그러니까 우주의 별의 반 정도는 두 별이 서로 돌아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 특이한 경우는 별 하나가 있고 나머지 단단한 돌덩어리들을 모여갖고 행성을 만드는 거예요. 예. 아셨죠? 예. 그러면 자, 우주의 가장 우주의 50% 있는 일반적인 형태는 별이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 두 개를 그려볼게요. 자, 지금부터 그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요 그림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 그려버릴게요. 뭐냐면, 꽤 질량 큰 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질량이 적은 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태양 질량 중심으로 해갖고, 자, 요렇게 있으면 이 별의 중력권을 그려주셔야 돼요. 이걸 뭐냐면, 로시 경계면, 다시 로시 경계면. 로시 경계면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시 경계면을 입체인데 이거 전체를 가득 덮고 있는 어떤 힘이 미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로시 경계면을 내가 점선을 그려줄게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로시 경계면이 커요. 이렇게 됐어요. 잘 그려야 돼. 이렇게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 태양질량, 이거는 이 전체는 1 태양질량으로 가정해요. 자, 이거 우리 태양이요. 됐어요. 우리 태양이 우연히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옆에 또 큰 별이, 우리 태양에 두 배 되는 별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런 경우를 상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로시 경계면을, 기가 막혀요. 이 2
태양 질량이 되는 별이 로시 경계면을 가득 채워버려요. 자, 이게 가능할까요? 무슨 양이냐면 이렇게 돼버려요. 자, 이렇게 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상상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이게 뭐죠? 그렇지. 적석외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퍼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들이 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흘러가니까. 야가 먼저 질량이 크니까 빨리, 이게, 이 패턴 빨리 돌잖아요. 빨리, 먼저, 내도자 가버린 거야. 가버리고 로시 경계면을 다 채워버린 거야. 채워버리고, 아. 그걸 그대로 요거, 이 일이요. 질량 그대로 있어요. 질량 이동은 없어요, 아직은. 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거 여섯 개 그려야 돼, 여섯 개. 아.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자, 별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게 돼요. 아.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야가 단단해요, 야가 단단해요. 야, 야, 어디 단단해요? 이쪽, 야는 그냥, 10만 배 커진 거야. 푹푹 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야가 중력이 크잖아요. 야를 흡입해요. 아, 물질 이동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걸 잘 그려주셔야 돼요. 좀 커지고, 이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커지느냐 하면 이게 2.2가 돼버려요. 그럼 이건 얼마 되죠? 이쪽은 질량이 얼마나 이동했겠어요? 이건 얼마 됐냐면 이게 1에서 2.2 되니까 1.2를 뺐었잖아요. 그럼 원래 이건 얼마였죠? 2니까 0.8이 남잖아요. 이 질량이 0.8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아주 뭐 특별한 예가 아니고 천문학을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이거는 우주에서 아주 흔한 현상입니다. 이게 0.8 태양 질량이 되버려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 야는 그럼 야는 지금 뭐 무슨 상태 있어요? 레드 자이언트 아닙니다. 야는 아직도 예, 조금 더 커지고 있긴 한데, 예. 그 다음부터 조금 더 이제 상태가 커져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 단계는 놀라워요. 점선으로 표시돼요. 그 다음 단계는. 이 점선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시속게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속게임이. 여기에 질량을 더 흡입해버린 거예요. 야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야는 2.4 태양 질량이 된 거예요. 근데 야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0.6이 남았잖아요. 0.6 태양질량이 남았는데 0.6 태양질량 같으면 아까 이거 얼마죠? 0.7 태양질량. 뭐죠? 화이트 드리프트 해버리는 거야. 이 질량도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화이트 드리프트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0.6이 된 거야. 이거는 레드 자이언트고 레드 자이언트고 이거는 화이트 드래프트가 된 거예요. 됐죠? 네. 이 점선하고 실선 다 구별해야 돼요. 아,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되느냐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동일하게 요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 단계는 놀랍게도 이쪽은 실선으로 그려줘야 돼요. 세상에. 무슨 말이죠? 우리 태양이 뭐가 됐죠, 벌써? 그렇죠. 질량을 뺏어먹고, 덩치가 커지니까 빨리 진화를 해갖고, 곧장 레드 자이언트로 가버린 거예요. 태양이 레드 자이언트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질량 전체는 안 바뀌었어요. 2.4 그대로 있는데, 이게 레드 자이언트로 가고, 자, 야는, 이렇게 조금만 리얼하게 주겠습니다. 내가 빨간 점을 찍어줄게요. 야는, 0.6 이렇게 있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자, 주목. 누가 중력이 클 것 같아요? 네, 적으면 중력이 큽니다. 뗀뗀해요. 야는 뭐냐, 다이아몬드 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엄청 중력이 강해서 야를 흡입하는 거예요, 가스를. 여 레드 자이언트니까 북석해진, 우리 태양은 뚝보가 된 거예요. 북석해진 거예요. 쭉쭉 빼지는 거예요. 지방 흡입. 따라 지방 흡입. 정확하네. 혼자 됐다. 정확하네. 그거 찾았다. 지방 흡입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에서 기가 막히게 이쪽에서 물질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 단단한 코어에 떨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코에서 표면에 지금 오는 거 뭐죠? 수소가 올 거 아니에요. 푹푹 떨어지면서 이 코가 굉장히 단단하다 그랬죠. 단단하기 때문에 코에서 단단하게 갖다 붙으면 이 중력이 크게 이 코에서 핵융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불꽃이 팍팍팍팍 튀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신성이요. 그게 노바예요. 네. 초신성은 아닙니다. 그게 바로 노바예요. 이게 뭐냐면 신성 폭발이요. 신성하고 초신성은 완전히 다른 현상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지막 단계. 자, 마지막 단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단계도 동일하게 이걸 그려주세요. 동일하게 그려주는데, 야는 어떻게 됐냐면, 엄청 빼앗겼어요. 우리 태양은 이쪽 그 화이트 드래프트에 엄청 빼앗기고, 얼마 남았나 하면 0.9밖에 안 남아요. 2.4에서 0.9. 예. 그런데 자, 지금 잘 보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기에 코안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많이 빠진 습관에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하면, 실제로, 요렇게 보다 내가 비유적으로 색깔을 좀 바꿔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초록색이 원래 코아로 생각합시다. 요거, 요거 같은 초록색을 생각하시고, 이 코아에 물질이 이제 빨래 들어가갖고, 요거에 쭉쭉 해서 이게 엄청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 쌓인 거예요. 얼마만큼?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노벨상 받은 이론이에요. 찬드라 색깔의 질량 한 개만큼 쌓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냐면 1.4 태양 질량만큼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4 태양 질량만큼 쌓이면 이 전체가 핵융합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놀라운 현상. 이게 우주에서 가장 큰 폭발이 일어나요. 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초신성 IA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초신성 아이 이제 물으면 안 됩니다, 저한테. 초신성 1A. 네, 자꾸. 1A 폭발이 일어나요. 초신성 1A 폭발이 안 해도 돼요, 사실. 초신성이라는 현상이 그 폭발을 말하기 때문에. 초신성 1A가 되는 거예요. 됐죠? 예. 네. 그 뭐냐면, 이 가스들이 가서 이 전체 질량이, 그러면 이제 전체 질량이 점점 커지잖아요? 커져갖고 전체 질량이 1.4 되면. 자, 그러면 질문. 이거 두 개 더 하면 3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해보세요. 안 되잖아. 그럼 무슨 말이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날아간 거예요. 항성풍으로 날아간 거예요. 거대 항성풍. 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식도예요. 이게 딱 한 책에 있더라고. 예, 전문학책 딱 하나 있는 거 내가 고드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개념 잡으시면, 여러분들 초신성 IA1A가 도대체 뭔가를 하는 거야. 초신성 2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하고. 그건 엄청나게 또 한 30분 강의를 해야 돼요. 어쨌든 이거 갖고, 이거는 왜 천문학에서 노벨상을 받게 됐나 하면 잘 들었어요. 무조건 하고 이 1.4 태양 질량 이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폭발해버려요. 이걸 발견했어요. 찬드라 색하는 사람이 1920년대에. 그리고 그 이론을 갖고 1980년대 노벨상을 받아요. 예. 네. 바로 요 질량. 그러니까 백색 외성은 질량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백색 외성은 질량의 한계가 있다. 예. 네. 그 다음, 종성자성 또 질량의 한계가 있어요. 그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종성자 질량 한계, 대략, 태양 질량의 3배. 백속 외성은 질량 한계가 태양 질량 1.4배. 더 이상 클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크면 폭발을 해버려요. 그 1.4배 이상 되어 크면 폭발하는 현상이 초신성 1A이고, 폭발하는데 전체가 다 가루가 되니까 에너지가 다 나오잖아요. 가스로. 전체 에너지를 알잖아요. 전체 질량이 완전히 에너지로 폭발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폭발할 당시에 질량을 안다는 말은 전체 에너지를 안다는 거네. 그게 어디서, 그러니까 우주의 표준 등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게 천문학에서 왜 이게 내가 그 지난번에 우주를 할 때 그 지금 우주가 가속 팽창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우주가 가속 팽창된 걸 199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갖고 그걸 증명해냈는 게 바로 뭐냐 하면 허블 망원경하고 우리가 하와이 갔잖아요. 하와이 마우나케 있는 천문대, 칼텍에 있는 천문대에서 그 연구팀이 두 팀이 쭉 해갖고 우주가 기존 이론에 비해서 우주가 점점 더 어두워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먼 천체를 보고. 그게 뭘 보고 했나 하면 바로 초인성 원레이를 허블 망원경이 500개 이상 측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개념 아세요? 자, 여기 지구가 여기 있고, 그럼 초신성 원래 여기 터질 수도 아무 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터지는데, 이게 하나의 별이잖아. 하나의 별은요, 여러분, 10만 강년을 안 보여요. 근데 이걸 우주로 알고 싶으면 100억 강년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 우주로 하려면, 팽창하려면. 근데 100억 강년, 1억 강년 넘어서는 별 하나는 아무래도 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 별 하나가 보여요. 왜 보이느냐 하면, 이때 내는 이 전체 총 빛의 양이 지금 천억 개 갤럭시가 내는 만큼 돼요. 이제 아시겠어요? 상상을 초월할 길이 벌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주면, 이 조계열 성에 100억 년 동안 태양이 불타도 태양 질량이 0.1% 밖에 질량으로 안 바뀌어요. 99%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현상은 이 전체가 핵융합을 다, 지금 내가 보세요. 강의가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아는 게, 이 태양에서 100억 년 동안 핵융합이 어디서 일어나요, 주로? 요기서 일어나는 거요. 그럼 부피로 따져보세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현상은 이게 통째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통째로 일어나는 게 폭발이 수초 동안 일어나면서 천억 개의 배열이 내는 빛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는 총량을 알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왜? 이 질량이 정해져 있어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천억 개의 배열이 내는 빛을 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겠잖아요. 촛불이, 이 랜턴이 빛이 밝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고, 그럼 지구에서 재봐갖고, 여기 있는 거는 얼마나 희미하고, 여기 있는 거는 얼마나 희미하고, 점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그 밝기가 거리 자성분에 비례하잖아요.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밝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표준 등대가 되고, 그러니까 우주의 거리를 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어디서 터졌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참 드물어요. 밝기 총량하게. 그래서 이걸 통해갖고, 우주가 옛날의 이론보다 더 어두워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더 어둡다는 말은 뭐죠? 촛불이 더 멀리 있다는 말이잖아요. 촛불이 기존보다 더 멀리 있다는 말은 우주가 더 빨리 팽창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속 팽창했다는 말을 갖고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걸 허블 망원경이 500개나 측정했다는 거예요. 예. 됐죠?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요 상승계.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꼭 또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저기 내 이야기할게요. 이 별의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뭐냐면요. 저 적었어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축태.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축태.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축태. 갈색 외성은 왜 별이 핵융합을 못 하느냐 하면요. 핵융합할 온도까지 올라가다가 이게 질량이 빨리 수축을 해갖고 이게 안쪽에 축대 상태 빨리 와버린 거예요. 축대 상태 빨리 오면 핵융합이 안 돼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축대 상태가 올 때는 핵융합이 안 돼요. 근데 물론 이쪽에 올라가서 헬륨 플래시 일어날 때 굉장히 온도가 높아지면 이거는 1억도입니다. 1억도인데 이거 3억 5천만 도 정도 되면 이 전체가 핵융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자, 우리의 별이 다용도 별이 되는데 그 축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으로 축대 상태를 이해해야만이 백석외성, 중성자성, 갈색외성 다 이해해요. 그 다음에 우리 별이 진화해서 축대가, 요 다 축대잖아요. 요도 축대잖아요. 축대 상태가 뭔가를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풀 수 있어야만이 천문학에, 고급 천문학에 들어가요. 네. 그 축대 상태가 뭐냐? 축대 상태가 뭐냐? 네. 자, 그걸 지금 답니다. 예. 네. 방법이 없어요. 네. 자, 야, 가만있어보세요. 이거. 그래서 별 이론의 가장 핵심은 거의 50%를 차지하는 게 축대 상태 이론이라는 거예요. 예. 축대 상태. 예, 축대 상태를 수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나면, 아, 별은 뭐 대충 다 머릿속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축대 상태라는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 간단하게 이런 거요. 지금 이 사태는 축대 상태가 아니요. 그런데 만약에 여름이 더워갖고 만약에 예를 들면 여름 들어갖고 여 밑에가 에어컨이 잘 된다 하면 일청이 잘 된다 하면
요 지금 비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지, 사람들이? 다 요 다 가득 앉을 거 아니야? 빈자리 없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인기 좋은 사람이 여기 있으면 가까이 보려 하면 전부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요청부터 다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빈 구멍이 없이 쌓아가는 걸 축태라 그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빈 구멍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동을 할 수가 있잖아. 이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압력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전부 다 변화가 없는 상태예요. 축태 상태가 되면. 더 이상 허용의 여지가 없는 팍팍한 밀폐된 상태예요. 컴팩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자들이 가지런히 있고, 그 원자들이 있단 말은 외곽 전자들이 서로 이렇게 맞닿을 정도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바이어 레이어로 모든 그 별을 구성하고 있는 수소나 헬륨의 원자들이 딱딱 붙어 있으면 전자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딱 붙어갖고 빈 구멍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러면 그 상태가 우리 별의 진화에서 항상 일어나요. 이렇게. 이렇게 항상 일어나요. 그래서 그 상태를 디스크립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축태를, 어쨌든 자, 들어가 봅시다. 축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보세요. 백석 외성, 우리, 이건 백석 외성은 뭐냐면 전적으로 마지막 남은 상태가 축태 상태입니다. 이게 전체가 축태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이몬드가 축태라는 말이에요. 사실 다 축태로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이몬드 상태가. 그래요. 이렇게 뭐냐면 이 컴팩트하고 했을 때 서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 알잖아요. 원자 핵이 있으면 전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원자 핵하고 전자 그 사이 공간은 올림픽 경기장에 가운데 축구공 하나 있고 그게 원자 핵이면 전자는 그 스탠드로 돌아가는 벼룩 정도로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그만큼 큰 공간이 있어요. 그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케미칼로 이렇게 구성된 존재들은 다 전자들끼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자 핵에. 그래서 그러면 양자역학적으로 가장 적은 공간에 전자가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태를 따져주는 게 축태 상태예요. 그런 개념이요. 그러면 뭘 계산해야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전자의 밀도를 계산해야 돼요. 결국은 다 이게 축태 상태가 전자 축태입니다. 전자 축태. 따라서 전자 축태. 전자 축태. 네. 전자의 밀도를 계산해줘야 되는데, 전자의 밀도. 전자의 밀도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운동량 공간에서 전자 밀도를 구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uncertainty principle하고 파울리 베타율에 의하면요, 양자역학 공간에, 그러니까 어떤 부피가 있을 때, 파울리 베타율은 그 부피의 가장 미니멈에 가장 적은 부피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몇 개냐 하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전자는 스핀이, 스핀업, 스핀다운 두 개밖에 없다면 두 개밖에 못 들어가요. 그게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 공간이 물리적 공간이 일단 생각하세요. 네. 근데 이 물리적 공간하고 운동량 공간하고 컨주게이트를 이루면 uncertainty principle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식이 있느냐 하면 요거하고 그 델타 V하고 델타 P 요 3차원이잖아요. 무슨 다음에 X, 델타 X, 델타 P가 기억나죠? 이거 했잖아요. 이 공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양자직적으로. 이 공식을 적용할 거는 이건 3차원으로 3차원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적어야 되는 건지 일단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거는 무조건 하고 그러니까 가장 미리만 이게 간단하기 위해서 H H3성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H가 하이젠버그 상수입니다. 네. 그러면 이 델타 P는 델타 V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델타 P의 H3성이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공간을 에너지 공간으로 바꾸면 모멘텀 운동량 공간을 바꾸면 이 델타 P하고 델타 V는 이런 관계로 맺어져요. 언서티브 유추할 수 있죠? 그러면 집어넣어주면 NE는 전자의 밀도는 가장 컴팩트하게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델타 V의 2니까 두 개 스핀업 스핀다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H3성의 2의 델타 P가 되잖아요. 됐죠? 예. 자 그러면
이때 델타 P는 V가 3차원이잖아요. 볼륨. 그다음 운동량도 3차원을 따져줘야 돼요. 그럼 3차원 구 운동량 공간. 운동량 공간 3차원 구를 생각하면 구의 가장 미수한 볼륨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는 우리 물리학할 때 항상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렇게 구의 껍질 있잖아요. 이렇게 구의 껍질 있어요. 또 구의 껍질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요 구의 껍질 상태의 미수 볼륨은 이 구의 표면적이 얼마예요? 표면적이. 공식. 4파이 r 자승이잖아. 근데 r은 저 물리적 공간이잖아. 그걸 모멘텀 공간으로 바꾸면 4파이 r 자승이 아니고 4파이 p 자승을 하면 되겠죠. 무슨 말 하겠죠? 그 다음에 요 미소 변이를 dp로 해주면 되잖아. 4파이 r dr이 델타 v가 되잖아요. 그럼 델타 p는 4파이 p 자승 dp가 되는 거예요. 뭐냐, 구의 표면적 곱하기 요거 약간 고 반경 해주면 되잖아. 자, 그러면 자 집어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H3승의 E에 4파이 P자승의 DP가 되고, 자 요게 엄밀히 말하면 N이 DP입니다. P 공간에서 이야기하니까 미분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요거 요대로죠. 요 개념이 가장 어려워요. 이 속에 두 가지 위대한 양자역학의 두 가지 법칙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uncertainty principle 들어가 있고 또 뭐 파울리 베타율이 들어가 있어요. 한 스테이지에 하나의 양자 상태에 딱 하나의 그 양자 상 그 양자 번호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핀업 하나, 양자수 스핀업 하나, 스핀 다운 하나. 요 두 가지 상태만 들어가요. 한 준위에. 예. 그러니까네. 그게 그러니까 가장 미니멈 볼륨에 두 개 들어가는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가는 상태가 가장 컴팩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언서티티 프린시플을 이용해 갖고 이 물리적 볼륨을 모멘텀 볼륨으로 바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서티티 하이젠버그 프랑크 상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프랑크 상수 이어 주면 요 이게 얼마나 적은 숫자예요. 그럼 이런 공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공간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운동량 공간에 있어서 전자의 덴스티라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하세요. 운동량 공간. 예.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총 덴스티는 얼마냐 하면 이걸 적분해 주면 돼요. H3승의 2에 4파이 P자승의 DP. 예. 이게 운동량 공간에서 컴팩트하게 들어갔을 때, 컴팩트하게 됐을 때, 이게 뭐냐면 컴팩트 되었단 말이에요. 예, 그거요. 그렇게 해주면 H3승의 8파이의 P의 자승의 DP가 되고, 이건 어떻게 되죠? 3H3승의 8파이의 자, 요 주목하세요. 자, 컴팩트하게 들어갔으면 모멘텀이, 그렇게 전자가 하는 운동량이 제로에서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인데 가장 큰 숫자인데, 그러니까 어떤 운동량 공간에서 전자가 갖는 최대의 운동량을 P0로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0에서 P0까지 적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요거에 P0의 3승이 되겠죠. 자, 적분 머릿속으로 해보세요. 이거 뭐 아주 고등학교 나오니까. 네, 다 됐죠? P0 3승이 됐죠. 이게 아주 차곡차곡 디제너레이션 시켰을 때 운동량 공간에 있어서 전자의 덴스티예요. 됐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공식이 있는데, 예, 자,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예. 또 한 가지 공식이 뭐냐 하면, 이제 이게 바로 축태 전자의 덴스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압력이에요, 압력. 자, 지금 중요합니다. 압력.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뭐든지 압력하고 온도로 갑니다. 천문학에서는. 압력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유명한 적분 공식이 있어요. 내가 빨리 해줄게요. 3분의 1,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NP, VPN의 VPN 속도의 운동량의 전자 덴스티의 DP 적분을 해준다는 거야. 자, 이거 갑자기 이렇게 통 나오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하나도 겁먹지 마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 다 했어요, 우리가. 자, 내가 이쪽에, 이쪽으로 상세히 적어줄게요. 자,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항상 물었던 게,
자, 뭐, 무조건 모르면 뭐로 간다? F 이퀄 MA로 들어가면 돼요. F 이퀄 MA에서 뭐 좀 이걸 운동량으로 계산할 때 DTTP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걸 델타 T, 델타 P로 하면 되잖아요. 자, 이게 한 면에 콩알, 이거 입자가 충돌하는 그게 충돌하면 모멘텀이 바뀌잖아요. 얼마 바뀌, 모멘텀 변하는지 자, 기억나죠? 뭐 어떻게 됐냐. EMV가 됐잖아요. 기억나죠? EMV X 방향으로 고려했잖아요. 다시 그 노트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델타 T는 어떻게 되죠? 콩알이 이거 왕복해야 되잖아요. 거리를. 어떻게 되죠? 2L을 VX로 했잖아요. 기억나죠?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는, 나 장관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거 처음 봤어. 그러니까 몇 번 하다 만기가 다 됐어. 이거 어떻게 되죠? 해보면 L분의 MVX 자성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자, 요거를 또, 뭐죠? 요거는 X 방향일까요? 랜덤한 일반적인 V로 하면 3분의 1 V가 되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의 MV 자성이 되잖아요. 됐죠? 네, 3번. 다, 이거 못 따르면 각자 세원이 아니야. 공부 하나도 안 했다는 사람들이야. 자, 이렇게 되면, 자,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죠? 프레셔는, 여기다가, 프레셔는 뭐죠? F에다가 A, 면적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됐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죠? 3LA의 MV 자성이 되고, 요걸 좀 변형했으면, 자, 길이 곱하기 면적하면 얼마 되죠? 볼륨이 되잖아요. 그러면 3V의 이 볼륨입니다. 보이고. 자, MV를 어떻게 썼냐면, MV의 V를 적을 수 있죠. MV 자성을.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볼륨이고, 이거는 속도입니다. 속도 이렇게 또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3V의 PV가 되죠. 됐죠? 네. 자, 그러면, 아,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콩알 입자 하나를 따져준 거잖아요. 입자가 N개 있어야 되잖아요. 압력이 되려면. N개 입자를 고려하면, N개 입자를 고려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P는 일반적으로 N개 입자를 고려하면 3V의 NPV가 되잖아요. 그럼 자, 단위 최적당 전자의 개수. 이게 바로 단위 최적당 전자의 개수가 뭐죠? NE가 되잖아요. 요 NE가 되잖아요. 됐죠? 그리고 PV가 됐죠. 됐죠. 이때는 속도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바로 오잖아요. 3분의 1 V P 그 다음에 NE 됐죠? 그대로 나오잖아. 압력적분. 저 어디 갔나 한 사람. 됐어요? NE는 어디 갔나? 자, 내가 딱 보면 뭐 있어. 자, 한번 보세요. 이 공식하고 이건 완전 같은 공식이잖아. 그래서 압력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 이 공식 그냥 뚝 나와. 이 공식이 유명합니다. 이게 압력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속, P를 빼내가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전체가 우리가 모멘텀 공학에서 하니까 모멘텀을 바꿔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문학이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뭐가? F equal MA. 따라서 F equal MA 됐죠. F 모든 그거 하면 돼요. 모든 거 하나. 오늘 그거 막 지나가면 돼요. 예. 자, 그럼 집어넣어. 이제 압력을 알았어. 예. 이 가스 압력입니다. 콩알 가스 압력. 자, 집어넣을게요. 3분의 1. 자, V는? 자, V를 또 어떻게 쓸 수 있나 하면요. 재밌어요, 보면요. V를 M에다가 P를, 모멘텀 나눠준 V가 되잖아. 그렇지. P 이퀄 MV, 이거는 뭐, 이건 이제 전자 질량이고, 그렇게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모멘텀. 그 다음에, 자, NE를 뭐죠? 이걸 집어넣어주면 되잖아요. 됐죠? NE를. PB. 그 다음에, 자, NE가. 아, 조심하세요. 이거 공식 유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자, 해놨잖아요. NEDP를 했었잖아요. 요걸 집어넣어야 돼. 됐죠? 자, 집어넣어요. 그러면, 저게 뭐냐면, H3성의 8파이
피자성의 DP가 되죠. 자,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축태, 그걸 간단치 않은 거요. 자, 그렇게 다 하면, 3m의 하이젠버그 프랑크 상수 제곱에 8파이의 p의 4성의 dp가 되잖아요. 됐죠? 그러면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적분해줘야 될 것 같아요? 모멘텀, 운동량 제로에서부터 어디까지? 운동량 맥시멈까지 해주잖아요. 맥시멈 뭔지 몰라. 근데 맥시멈까지 해주면 되잖아요. 그 맥시멈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페레비 N 주변에서 고체 물리학에서 아주 핵심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 뭔지 모르지만 모멘텀의 최고 맥시멈을 P0로 두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하면 자, 빨리 할게요. 8파이에 자, 이거 하면 이게 뭐죠? 저희 계산해 줄게요. 5분의 1에 P0의 5승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럼 15분의 M2의 프랑크 상수의 3승에 P0의 5승이 되죠. 구했어요. 네, 구했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우리 하나 또 마지막 관계에서 중요한 관계를 해야 돼요. 뭐냐면, 여기서 P0는 어떻게 볼 수, 이제 P0는 알게 됐어요. 네. 자, P0 알 수 있죠. 뭐냐면, 자, 이 값이 뭐라 그랬죠? 전자 밀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P0는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P0 값은 3NE의 H3승의 8파이의 얼마? 3분의 1승이잖아. 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계속 성능 공식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게 왜 해야 되는가를 자 됐어요. 또 다 구했어요. 이제 축태 상태를 수학적으로 푸는 거요.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게스 압력은 게스 자 이상 기체입니다. 이상 기체의 축태 P 게스의 축태 상태의 운동량은 8파이 하고 15 전자 질량의 프랑크 상수 3승에 자, P0 대신 뭐 하려고 했죠? 요걸 넣으면 되잖아. 됐죠? P0 대신 넣으면 자, 빨리 적으세요. 방법이 없어. 3승에 8파이에 얼마? 3분의 얼마? 3분의 5가 되잖아. 여기 핵심 3분의 5가 돼요. 자, 요걸 조금 더 다시 쓰면 뭔지 모르지만은 자, 다 적을 필요 없고 상수 다 빼내고 이렇게 적을 수 있죠. NE의 3분의 5성 상수 다 상수잖아. 전자 밀도만 상수 아니잖아. 됐죠? 이렇게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자, 마지막 단계 왔어요. NE가 자, 여기서 또 울떡 막혀. 또 막혀.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지었던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맥을 알아요. 근데 이렇게 대응 보면 그 맥에 해당되는 거를 사람들이 어텐션 하지 않고 그냥 슬쩍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맥에 해당되는 건 한 종류 생각해야 돼요. 그걸 자기 거가 되면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그런 맥에 매듭된 게 몇 개가 연결돼서 복잡한 학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대부분이 매듭을 안 보고 이 중간 과정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 의미 없어요. 매듭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 중간 과정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매듭이 뭐냐 한번 보세요. 지금 따왔어요. 전자 밀도를 지금 뭘로 표시하고 싶어 하면 자, 천문학의 모든 문제를 뭘 바꿔주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밀도가 운명이다. 네. 밀도 쪽 잘 뭘 가든 밀도가 질량이잖아. 다른 비밀당 질량이잖아. 질량을 알면 이 모든 게 어떻게 봤어요? 이게 전부 질량이잖아. 질량 태양을 이룰러도 질량이잖아. 질량을 알면 이 모든 게 운명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천문학 문제는 밀도로 바꿔주라는 거. 밀도로. 그럼 전자 이 전자를 밀도로 바꿔주는 로로. 네, 전자 밀도로 바꿔주고 싶은 거야. 저 무슨 이야기 나면 이 밀도는 자, 아 그래 박박사 이것도 뭐 밀도라고 아까 이야기했는 것 같은데 단위 부피당. 이게 뭐죠? 이게 NE 값이 뭐죠? 단위 부피당 전자 개수요.
개수 밀도예요. 우리가 알고 싶으면 질량 밀도예요. 질량 밀도. 개수 밀도를 질량 밀도로 바꿔주는 그 공식이 뭐에서 나와? 아까 복잡하게 했잖아요. 못 따라왔죠. 그거 다 있어요, 사실은.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거 까다롭게 이렇게 따져주는 거고, x, y, g 하고, 입자수, 입자수, 따라서 입자수. 입자수. 그래요. 그게 올인해야 돼요. 입자수에. 그래야만이, 결론은 뭐냐면, 질량으로 바꿔주는데 뭘 기준하면 수소 질량으로 기준해서 다 바꿔주면 돼요. 네. 그래서 마치 이야기를 줬는데, 여기서 NE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NE, 로에 U에 MH가 됩니다. 기억나죠?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자, 우리 N이 뭐였어요? 이거잖아. 기억나죠? 예, 네. N 이거고 이거 N을 내가 그걸 바꿔줬잖아. 기억 한번 해봐요. 자, 이거 다 어디서 나가는데 항상 나갈 때 무조건 하고 여기서 나가는 거요. PV 이꼴로 NKT 여기서 나가는 거요. 그래서 이거 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P는 V분의 NKT가 되고 이게 N이잖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죠? 이거 다 이거 바꾸면 기억나나요? 로에 U에 MH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됐죠? 네. 이거 다 있어요, 이거. 이거, 다 발표할 사람, 이거 갖고, 하여튼, 뿔을 다 뽑아요. 우리 박자사 회원들, 천문학 잘하고 싶은 사람, 이 공식, 이 공식 꼭 하루 생각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아, 이 공식 간단찮아요. 아, 머릿속으로 수도, 이거 뭐 단순히 풀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해보다 보면, 확 의미가 잡혀요. 아, 왜 이게 이렇게, 이게 바로, 보관 몇살 정리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가 케미컬 조성을 알면 질량만 알면 다 안다. 그 질량하고 케미컬 조성이 궁극적으로 뭐냐면 입자수요. 어떤 원자가 들어갔을 때 실제로 그 열역학적으로 몇 개의 입자를 만들어내는가 그 문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걸 수소 질량을 하나로 봤을 때 질량당 입자의 개수가 되고 그게 바로 평균 분자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이제 됐죠. 그러면 자, 이제 드디어 와서 다, 뭔지 다 해결했어요. 뭐냐면, 이거에, 자, NE가 뭐였죠? 집어넣으면 되잖아. 노에, U에, MH. 요때 U는 평균인데 전자에 대해서를 해줘야 돼요. 요게 또 다 달라요. 전자에 대해서 해주면, 요건 수소하고, 이거에 3분의 5승이에요. 자, 이거를 간단히 써준 게 뭐겠어요? 이 전체는 상수잖아. 이것도 다 상수잖아. 다 계산하면 상수고. 뭐만 변수냐면 밀도만 변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걸 전체를 K1로의 3분의 5승. 드디어 위대한 공식이 나왔어요. 질량 밀도의 3분의 5승에 비례하는 거예요. 뭐가? 바로 전자 축대 상태가. 오케이. 됐죠. 전자 축대 상태의 압력. 전자 축태가, 자, 이때 자라서 따라서 전자 깼어. 전자 깼어. 이거 나중에 고체물리학 하면 전자가 쫙 있는 걸 깨서 상태로 봐요. 결국은 여러분 공기 분자, 질소 분자나 산소 분자를 깨서로 보잖아요. 그거 동일히 전자가 따로 모아갖고 전자가 구름처럼 있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걸 전자 깨서라 그래요. 그 전자 깨서가 차곡차곡 있고 그거 전자 깨서의 반발력이 바로 축태압입니다. 그게 중력 붕괴를 마지막까지 막아주고 있어요. 그게 붕괴가 되면 뉴트론 스타로 가요, 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공식은, 이건 생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어떻게 정리하면, 일렉트론, 표기가 있어요. 전자 깼어요, 전자 깼어. 예. 전자 깼어요. 여기서 이야기는 이 전체, 예. 지금 뭐에 전자 깼었는가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뭐였어? 이게 2가. 전자 스핀업, 전자의 두 개의 상태요. 그리고 이 두 개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두 개 이상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뭐냐면, 이 한 자리에 한 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퀀텀 스테이트가 두 개예요. 한 스테이트는 스핀업 들어갈 수 있고, 한 스테이트는 스핀 다운이에요. 그래서 축태가 뭐라고 했어요? 빈 자리 없이 들어가라는 거 있잖아요. 빈 자리 없이 들어가라는 게 바로 한 스테이트 하나 들어가는데, 스핀업 스테이트, 스핀 다운 스테이트에서 각각 들어가니까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빽빽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빽빽하게 들어가고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하니까 전자가 있는 모든 개수에서 하면 사람이 100명 있으면 좌석이 이거 10줄 있으면 착착착 하고 맨 뒤에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맨 뒤에 간 그거에 전자가 갖는 운동량이 있을 거 아니요? 그걸 P0로 두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페르미 서페이스라고 그래요. 따라서 페르미 서페이스. 페르미 그게 고체 물리학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페르미 서페이스. 페르미 서페이스. 예. 이걸 P자로 뭐라 하냐면 페르미 운동량이라고 그래요. 그 페르미 운동량. 페르미 운동량. 자, 다시 한번 이 개념을 이렇게 풀어줄게요. 자, 별들이, 아까 내가 땡땡하다 이야기했잖아. 땡땡하다는 말이 뭐냐면 중력 수축해갖고 수소 원자, 원자끼리, 수소 원자끼리 다 이렇게 붙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전자들이 다다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들이 물리적 운동량 공간에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컴팩트한 양상으로 전자 배열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맨 에너지 낮은 상태에서부터 P0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자들 구름이 밀도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 밀도가 압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압력이 이제 지금 적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P에 E에 DEG라 그래요. Degenerator. 이렇게 PDEG라 적는 거예요. 일렉트론에 의한 디제너레이트 상태라는 거예요. 나중에 뉴트론에 의해서는 디제너레이트 상태도 있어요. 뉴트론에 의한 디제너레이트 상태가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블랙홀로 가는 거예요. 블랙홀, 뉴트론에서 다 화이트 드래프트 다 이해하기 위해서, 심지어 레더자한테 이해하기 위해서도 디제너레이트 상태를 이해를 했어야 돼요, 수학적으로. 알겠어요? 예. 네. 자, 그러면 제가 구했어요. 깨서 디제너레이트가 얼마냐 하면, 일렉트론 깨습니다. 이렇게 깨서는 일렉트론 깨스를 말해요. 이 디제너레이트 상태가 K1에, 뭐 온갖 복잡한 상수가 들어있죠. 상수요. K1에 로의 3분의 5승 비례한다는 거예요. 자, 더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자, 두 번째. 이게 우리가 따지는 게 전자도 있고, 전자 안 뜨지만 포톤 복사도 있잖아요. 복사도 압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복사, 압이, 복사, 포톤은 모멘텀 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량 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운동량 공간에서 포톤에 의한 압력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게 뭐냐 하면, 자, 그걸 계산해 줄게요. 자, 그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간단해요. 그거는 이 P 개수, 자, 이때 개수는 일렉트론 디제너레이트인데, 포토니까 뭐죠? 당연히 포토니까 감속도로 나니까 상대성 이론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걸 뭐냐면 렐러티비티, R, 렐러티비티, D, 디제너레이트 이렇게 적어요. 전자계선데 축도가 됐는데 압력이 연기 높아져갖고 속도가 감속을 초과하는 감속에서 이렇게 그 컷다운된 그런 상태, 그걸 이렇게 표시하죠.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이 공식 그대로 쓰면 돼요. 3분의 1. 자, 보세요. V, P, N, E, D, P. 이걸 적어주는데, 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제 속도가 뭐죠? 감속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해요. 자, 해줄게요. 감속을 집어해주면, 3분의 1에 C에, 속도는 감속이 되고, C에, P에, 자, N이는 뭐죠? 그냥 이제 머릿속에 기억나요. H 자성, H3승에 8파이, P 자성, D, P가 되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도 오는 거 없어요. 이래 해주면, 얼마 되죠? 자, P3승이 되잖아요? 그러면, 3H3승에 C, 8πC, 8πC에, 이렇게 하면, P3승에 DP가 되잖아요. 자, 해줘보세요. 그러면, 3H3승에 8πC에, 얼마죠? 4분의 P, 자, 얼마죠? 0에서 또 P0까지 해줘야 되겠죠. 예. 페르미 모멘텀까지. 그럼 P0에 4승이 되죠.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 P0 얼마였죠? 다시 이어주면 되잖아. P0를 그냥 집어이어주면 기계적으로 8πC에 3H3에 4분의 1에 P0, 3N2에 H3승에 8πE에 원오바 얼마? 자, 이게 4승이니까 여기도 4승 해주면 3분의 4승이 되잖아. 됐죠? 요렇게. 요 지수가 달라지는 거, 요거 유심하세요. 동일하게, 이거 잘 안 나오나. 동일하게 저걸 적용해주면, 자, 이건 뭐죠? 해주면 상수 다 앞에 나오고, 상수 다 빼버리고, N2의 전자 밀도에 어떻게 됐냐면 3분의 4승이 되고, 동일하게 적용해주면 나오고, 뭐죠? 로에 UE에 MH에 얼마? 3분의 4승이 되고, 이거는 이 앞에 상수를 조금 다릅니다. 상수가 이걸 K2라 두고 V
로의 밀도의 얼마? 3분의 4승에 비례하는 아주 간단한 결과가 나와요. 다 풀었어요. 이거는 아주 저 상대론적 전자추태. 따라서 상대론적 전자추태. 네. 속도가 감속이 됐을 때 자, 무슨 이야기냐면 압력은 MV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굉장히 커지면 이게 무한대로 갈 수 있나요? 실제로 없잖아요. 왜 없냐면 무한대로 간다는 말은 이게 무한대로 속도가 무한대로 돼줘야 되잖아요. 무한대로 될 수 없잖아요. 속도 최상은 감속이잖아요. 이거에서 제한되는 상태가 상대론적 축대 상태예요. 됐죠? 네. 그러면 압력이 굉장히 커질 상태도 있다는 거예요. 네. 됐어요? 네. 자, 거의 다 구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거 다 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대 상태. 네. 자, 일단 이걸 지울게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천문학의 아주 핵심을 지금 배워보고 있어요. 별의 축대 상태를 알면 백성회성도 이해하게 되고 레드자이언트도 이해하고 중성자성도 이해하고 다 크게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축대 상태를 모르면 천문학을 그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아. 자, 그래서 축대 상태를 이용해서 다이그램 하나 그릴게요. 자, 요거 아,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자, 지금 빨리 가겠습니다. 지금 뭐 이거 지금 한 20분 내로 다 끝내야 돼요. 자, 이 다이그림 정보에 한 10배 들어간 다이그램 중에 우리 박자세 옛날에 다 암기했어요, 사람들.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이그램 이제 의미를 이해할 거예요. 예. 지난번에 이걸 유도를 안 했는데. 요걸 이용해갖고 축대 상태가 들어가고 핵융합이 들어가고 하는 모든 거. 예. 자, 그리세요. 그러니까 발표 안 하고 이렇게 저 암기 안 하고 한 사람은 지금도 이렇게 보면 멀뚱멀뚱하게 있어요.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후에도 멀뚱멀뚱할 것 같아. 아. 후,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예. 네. 그런 거야. 인생이 바뀌질 수가 없어요. 이걸 공부해보면 굉장히 명확하고 정직해요. 바뀌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이해한다는 거는 그 엄청난 거예요. 그 욕심을 내야 돼요. 그걸 가만히 있어서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좀 냉정해야 돼요. 냉정하고 철저히 따져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첩 쓰라고 막 했잖아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지금 수첩 올려 들어와갖고 수첩 한 무리장 쓰는 분 살짝 손 한번 들어줘 봤어요. 몇 사람 있죠? 이거 다 선수들이요. 올려 들어와갖고 수첩 5권 이상 써본 사람 몇 권 썼어요? 5권. 근데 이 선수도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네. 나는 오늘 아침에 해갖고 8권 썼어요. 130 들어오고 103 시작하고 8권 썼어요. 어떤데 일주일 2권 써요. 그냥 새벽에 일어나면 깡그리 공부해요. 그러니까 매일 공부해요. 반복 공부하고 그냥 깨고 공부하고 그냥 걸어가면서 공부하고 차 타가면서 공부하고 이야기하면서 공부하고 예, 잠들기 직전까지 또 공부하고 어떤데 잠들 때 잠속까지도 일부 연결되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또 생각하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너무 잔인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장 그 당혹해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용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런 걸 공부하면서 그 한의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 못 내는 거예요. 못 내기 때문에 뭐냐면 멀뚱멀뚱해요. 근데 조금 이제 그럴듯한 것 같은데 박 박사가 저렇게 비유를 많이 하니까 그럴듯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돌아서면 시동이 꺼져버려요. 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록을 안 하고, 기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서면 리셋. 자, 따라서요. 돌아서면 리셋. 돌아서면 리셋. 그 다음, 박박사는 어떠냐면, 돌아서면 세트. 세팅이 되는 거야. 돌아서면 세팅이 되는 거야. 그냥 용수처럼. 언제든지. 가르동케. 뭐, 그냥 뭐, 세월이 가든, 뭐가 몸이 좀 찌뿌둥 하든 상관없어. 그냥 공부를 하는 거야. 따라서요. 그냥 공부한다. 그냥 공부한다. 그냥 공부한다. 그냥 공부한다. 그냥 공부한다.
그러니까 내처럼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요. 왜냐하면 행동이 실리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 그거 하니까 재미가 있는 거요. 하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척 하니까 리셋되고 할 거는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하고 1년 전이나 쭉 하고. 근데 좀 늦게라도 지금 몇몇 분들은 나겨들었는데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눈동자 달라요. 금방 알아요. 착착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굴 보면서 각오를 하죠.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알아요. 수도 없이 내가 알아요. 되는 사람은 그냥 넘어져도 하는 거예요. 좋다 싶다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내가 이 강의 5년째잖아요. 1년에 14번 4시간짜리 하나도 안 보고 4시간짜리 강의를 모든 수식을 풀고 나는 마라톤 풀 코스를 매년 뛴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37억 년 박문화 박사만 경사났어요. 막말로. 그나 속으로 아까 내가 첫 이 연단에 올라서 맨 처음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억나나요? 한편으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런 뉘앙스를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오늘 그러니까 안 오는 사람을 내가 그래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좋아요. 왜? 난 욕심 많으니까 내 혼자 알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로 좋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사람들 마이어스 들으라고 막 이런 느낌 많이 가졌어요. 마이어스. 지금은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진 게, 제대로 된 사람 와서 제대로 한두 사람 받아갖고 정확히 알면 딱 좋은 거야. 들을 만한 사람 듣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바뀌지 않는 거야. 그런 거야. 놀랍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태양 속을 모든 위치에서 온도 압력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나의 운명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할 때, 새벽 일어나고 이렇게 해보면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다는 마음이 들어요. 실제 다 필요 없다는 마음이 들어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마음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많은 실망을 줘요. 다 이렇게 부작용들이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내가 자연과학을 하면서 내가 부작용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인문학 자꾸 이야기할 때 인문학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분석 경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다음 책 다 읽고 박스가 이거 내 잘못 봐서 하고 다 줘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재고정리하듯이 다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 번도 내가 자연과학, 내 대학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 자연과학 공부하면서 한 번도 자연과학이 내한테 어떤 실망 비슷하다가 염증이라 할까? 그건 왜 해? 이런 느낌을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내가 이렇게 못할 거야. 하면 할수록 드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거는 진짜 멍청한 인간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가 보여요. 구조가 보이고 알아야 될게 결코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뉴턴 역학 딱 하나면 돼요. 이번 내가 특히 이번 강의를 하면서 특히 느꼈던 게 작년도 내가 뉴턴 역학을 느꼈던 거하고 지금 느낌이 완전히 또 달라요. 아 이거 하나면 되겠다. 왜 뉴턴을 거인을 했는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예.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예. 그런 거예요. 예. 자, 이야기 좀 그렇습니다.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 예. 자. 이건 잘 그리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는 맨 위에 10이에요. 10. 예. 10. 그 다음에, 자, 빨리 할게요. 자, 일단 해보고, 9. 아니야, 두 개씩 띄어. 자, 빨리 하겠습니다. 이 도표 변하면, 자, 웬만히 정리가 됩니다. 8, 6, 4, 2. 0. 아, 이게 좀 맞습니다. 이거 잘 그려야 돼요. 이거. 좀 해볼게요.
X축은 일단 이쪽 그려주세요. 예, 좋아요. 아, 예.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로그를 취한 밀도요. 자, 우리, 자, 기존에 조금 이해했던 분들 잘 집중하세요. 로그, 로에, 이건 뭐냐면 단위가 그람 세제곱이요. 자, 그럼 환산해보세요. 이거 얼마? 10의 10승이잖아. 10의 10승 그람. 요만한데 10의 10승. 그람. 자, 킬로그램 바꾸려면 10의 10승이니까 10의 7승 킬로그램. 톤으로 바꾸려면 10의 4승 톤. 따라서 만 톤. 얼마 하는데? 손가락 위에 만 톤. 자, 그렇게. 따라서 손가락 위에 만 톤. 그러니까 요 손가락 만한데 밀도니까 손가락 만한데 만 톤이 들어가 있는 거야. 요거는, 고고의 100분의 1.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따라서요. 여기가 6입니다. 6. 6은 뭐죠? 10의 6승 온도입니다. 100만도부터 시작해요. 100만도부터 시작하고, 저 빨리 하겠습니다. 아, 조금 더 해야 되겠네. 100만도부터 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6, 7. 8. 9. 야, 10. 됐어요. 이거, 씨. 잘해야 돼요. 야, 됐죠? 네. 자, 100만도, 1000만도, 1억도, 10억도, 100억도까지요. 뭐가? 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도 현상이. 놀랍죠? 게임이. 게임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지금 잘해도 돼요.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줘야 돼요. 약간 직사각형입니다. 됐어요. 이 속에 다 있어요. 이 속에 다. 온도하고 이건 뭐냐면 로그 T입니다. 별의 센터 온도입니다. 센터 온도를 로그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00만도, 1000만도, 1억도, 10억도, 100억도예요. 자, 이 속에 다 있어요. 이 모든 정보 이 속에 다 들어가요. 지금부터. 네. 자, 이 그림 어떻게 그리셔야 되느냐 하면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6하고 7 사이에서 이쯤에서부터 여기까지 대각선을 그려야 돼요. 점선을 그려주세요. 6, 어떻게 하냐면, 기억을 방해줄게요. 6, 7을 반 나눠갖고, 반 나누는 데서 또 반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 첫 번째 4분의 1,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점선을 그려주세요.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거 잘해야 돼. 일단 한번 해보세요. 안 되지. 일단 해봐요. 잘 안 돼요. 이거 잘해야 이야기가 다 풀려요. 그래서 이걸 무작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에이, 이거 안 되잖아. 이게 너무 크가 노트에서는 잘 되는데, 이게 크니까네. 오, 됐다. 약간 됐어요. 이 정도면 됐어요. 어이구. 중간에 울렁거리네. 이게 노벨상 받은 선입니다. 이게 바로 그 찬드라 세카르 한계선이에요. 예.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직선 그리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두 번째 상, 자, 이걸 이제 색깔로 할게요. 두 번째 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6하고 8 사이에, 뭐, 대략 7점에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하면, 9에서 만나야 돼요. 9에서, 대략. 9에서. 네. 그래서 그렇게 마음속에 두고 구해서 만난다 생각하고 그려주시면 돼요.
천문학의 핵심 이론은 이 그림 하나로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림 하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구에서 만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이 한 상한이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상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4하고 2 사이에서 앞쪽 3분의 1쯤 지점에서, 2에서 3분의 1 지점에서 어떻게 주나 하면, 오, 좋아요. 이렇게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주목할 게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어요. 자, 직선 하나만 더 끄면 돼요. 7하고 8 사이에서 8 쪽으로 약간 가갖고, 요 점선하고 평행선을 그려주면 돼요. 그 방법이 있어요. 수놓이 해봐야 됩니다. 7하고 8에서 8에 쯤 와갖고, 이 점선하고 평행선을, 됐죠? 조금 그러네. 예, 이렇게 그리면 작업이 이제 얼추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 기울기 3인 직선입니다. 기울기 3. 나중에 다 할게요. 전공서에서 다 나와요, 지금. 됐어요. 그래서 천문학상으로 이 도표, 이게 지금 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복사 영역. 이상 기체 영역. 전자 축태 영역. 상대론적 전자 축태 영역. 그리고 천문학적으로 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 온도하고 밀도, 그거 다 한다는 말이지. 온도하고 밀도의 별, 모든 별에서 온도하고 밀도의 어떤 포인트, 그 상태를 표시하는 상태 다이그램이요. 이 속에 다 있어요. 엄청난 정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개별 별들의 운명을 이제 따라가 주는 거예요. 이제 개별 별들의 운명은 내가 이걸 뭐랄까? 자,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아, 초록색으로 하기 전에, 이 전체 별의 엔진이 뭡니까? 별의 에너지의 폭발을 갖고 있는 엔진이 뭐예요? 핵융합, 핵융합. 그럼 핵융합이, 이 핵융합을 여기다 그려야 돼요. 그 기가 막힌 도표지. 핵융합을 이렇게 전에, 이쪽에서 특이한 두 개의 상태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자, 먼저 그려주는 게, 자, 해줄게요. 요걸 중심으로 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영역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이 온도가 얼마죠? 10의 구성기가 10억도요. 10억도쯤 되면 쌍생성이 일어나요. 포톤이, 고점 쌍생성, 전자하고 안티, 그냥 양전자하고 전자를 만들어줘요. 세상에 입자가 상쇄물 해가 빛이 나오는 걸 보지만은 실제로 포톤이 입자로 바뀌는 영역이, 이 영역이 놀라운 영역이요. 이쪽이. 예. 그래. 자, 그 다음에 또 한 영역이 있어요. 자, 그 영역은 어떻게 되냐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한 중간쯤에서부터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슈퍼노바 터지는 영역이에요. 이 다이그램 하나면 여러분들, 뉴트론스타부터 슈퍼노바, 뭐 다 이 영역 속에 다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철이 광분이 되는 영역이에요. 빛에 의해 갖고 포톤 에너지에서 그 코어가, 철로 바뀌어진 슈퍼노바 안 코어가 붕괴가 되는 영역이에요. 이 영역이. 네. 이 영역은 쌍생성 영역이에요. 적어놨어요? 쌍생성. 이거는 FE 광분해. 자, 이 영역에 들어가면, 이 영역에 들어가면 별이 붕괴가 돼요. 별이 마지막으로 붕괴가 해버려요. 그게 불안전한 영역이요. 자, 잘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안전한 영역은 이 영역, 이 영역이요. 예, 네, 그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핵융합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다이그램 핵융합을, 핵융합을 그리죠? 좋아요. 아니. 자, 별의 운명부터. 자, 별의 운명부터 먼저 해줄게요. 별의 운명은 초록색으로 그렸어요.
자, 별의 운명이 세 가지, 그 질량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니까 질량에 따라서 그려줘야 돼요. 별의 운명을. 자, 태양 질량의 가장 10분의 1, 0.1, 아니, 10분의 1, 10% 되는 질량부터 하면, 아, 먼저 태양 질량부터. 태양 질량은, 요거는 뭐냐면요, 태양 질량이 1.4배입니다. 그럼 태양 질량은 요기서부터 해야 돼요. 요기서부터 해갖고, 자, 따라와 보세요. 태양 질량이, 태양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쭉쭉쭉 가요. 아. 그게 할 게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먼저 핵융합부터 그려줄게요. 핵융합부터. 자, 핵융합을 다섯 개를 그려줘요. 이 도표에서. 핵융합 하나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쪽에서 일어나갖고 이렇게 가요. 중요합니다. 이 곡선 그대로 핵융합 하나 일어나요. 자, 두 번째 핵융합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둠색은 이렇게 일어나요.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핵융합은, 자, 요거는 수소 핵융합, 요거는 헬륨 핵융합입니다. 뒤에 적어줄게요. 세 번째 핵융합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기서 일어나요. 이 기울기를 잘 보세요. 기울기. 그 다음에 네 번째 핵융합은 수직에 거의 가까워져요. 요 영역들이 핵융합이 일어난 영역이에요. 됐죠?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이야, 대단하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별의 운명은, 자, 쭉 따라가 볼게요. 자, 이쪽으로 가면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일로 올라가면 질량 밀도가 높아지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코아가 점점 중력 수축이 뗀뗀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온도도 높아지고 하는 거예요. 이 직선이, 이 지금 초록색 선이 태양의 운명이요. 태양이 이제 점점 일로 점점 올라가면 온도도 높아지고 밀도도 높아지는 거예요. 온도 높아지고 밀도를 쭉 가다가 얼마? 자, 이걸면 10의 7천 얼마? 몇 도? 천만 도쯤 되면 이 영역이 들어오잖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영역이 뭔데? 이 영역이 바로 수소 핵융합이요. 야, 이게 진짜 천기 누설인데. 진짜 천기 누설이야.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야는 뭐냐면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고. 아, 이게 너무 색깔이 같죠. 붉은 거가, 이거 내가 책 디자인 해보니까 붉은 거 너무 색깔이 안 좋더라고. 뭐냐면, 자, 초록색으로 적어줄게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는, 자, 핵융합입니다. 수소가 핵융합 하는 거고, 요거 이름을 뭐라 하냐면 PP체인이라 그래요. 요쪽 형 이름을 CNO사이클이라 그래요. 자, 중요합니다. 요거는 수소를 태우는 핵융합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양성자, 양성자 충돌 사이클, PP체인하고 CNO 사이클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건 체인이라고 하고, 요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하면 헬륨을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카본을 태우는 거예요. 카본 12번. 그 다음에 뭐냐 하면 16번, 질량수 16, 산소. 그 다음에 질량 28, 실리콘, 질량 28, 실리콘 번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코아가 철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죠? 이거 엄청난 정보예요. 핵융합이 아무 조건에서 여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조건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오. 요 특정한 7000만도하고 이제 밀도니까 압력이 나올 거 아니오. 그 조건이 딱 맞을 때 요것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거에 있는 요 상태에 지금 들어와 있는 4.8등성의 그 이름이 익숙한 그 별 이름이 뭔 줄 알아요? 선이라는 별이요. 그게. 이제 아시겠어요? 요 조건에 와갖고 지금 뭐, 그러면 선은 지금 뭘 하고 있다? 핵융합 이름이 PP체인을 하고 있는 거요. 요까지 거는. 요게 태양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모든 별을 다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건 참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다가 자다가도 웃지. 따라서 자다가도 웃는다. 자, 그걸 알아주고 싶은 거야, 내가. 자다가도 웃어요, 이런 공부하면.
이렇게 재밌어요. 이건 뭐 전기 누설이에요. 전기 누설. 자, 여기서 하면 CNO 사이클이 아니 PP 체인 있고, 자 그러면 태양이 PP 핵융합하고 그다음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 답이 있잖아. 어디까지 올라갔죠? 3억도까지 가잖아요. 그럼 뭐 올라가요? 이 3억도, 억도, 이거 1억도잖아. 일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나가면 코아가 핵융합해야 안 해요? 나가면 이 조건에서는 안 하잖아. 수소는 다 이거 헬륨 받겠잖아. 요거 하면 헬륨 바뀌잖아요. 그럼 헬륨 하려면 온도하고 암덕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안 돼. 여기서는 뭐죠? 코아는 핵융합 안 하니까는 이걸 그냥 주계열성을 떠나면 되잖아요. 바로 지금 요서부터 끝, 요서부터 나가잖아요. 예. 이제 그러니까는 요서부터 쭉 해서 코아는 어떻게 되죠? 코아는 헬륨으로 쌓이죠. 그럼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쭉쭉쭉 올라가면 1억도 올라가면 바로 이게 뭐냐면 헬륨 핵융합을 뭐라 그러죠? 그 유명한 3알파 프로세스라고 그러잖아요. 3알파. 알파 파티클 3개가 충돌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자, 그러면 헬륨이 타면 뭐가 되죠? 헬륨이 타면 뭐가 되죠? 이거 괜찮네. 좋은 사람 없다, 오늘. 이것도 예. 자, 헬륨이 타면 어떻게 되죠? 카본, 다이아몬드, 여기서 생기잖아요. 막 생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자, 그 말은 뭐냐면, 이 카본 타자, 이 뭐냐면, 헬륨 받겠잖아요. 카본 생겼잖아요. 그럼 더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올라가요. 자, 그 다음 태양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올라가요. 핵융합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사실은 이때는 뭐냐면 이건 코아에서 하는 거예요. 껍질에서 다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온도를, 이거는 수소가 타고 있잖아. 헬륨 타고, 여기서 이쯤 보면 수소와 헬륨 다 타고 있는데 뭐를 못 한다? 야가 못 하는 거예요. 카본이 못 타는 게 알았죠? 자, 이때 이제 놀라운 현상이 벌어져요. 더 올려봐! 더 올려봐! 카본, 다이아몬드 해갖고,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뭐냐면, 예. 그래서 이제 조물주가 우리 운명을 다이아몬드에서 끝내라 그런 거예요. 가장 좋을 때 끝내라고. 다이아몬드를 영원히 남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로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실리콘까지 생기고 지저분한 게 많이 생겨요. 그러면 안 돼.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바로 축태 되는 거죠. 그래서 축태가 뭔가 중요해요. 자, 축태는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이쪽에서부터 지금 태양질량 같은 게 상대는 축태로 와요. 이렇게 와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어서 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 운명을 다 알았어요. 예, 이제 천기 누설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축태란 말이 이제 이 도표를 보면 명확해져요. 이 도표 보세요. 온도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온도가 100만도, 1000만도, 1억도 온도가 100배 정도 바뀔 때 밀도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잖아요. 이게 축태 상태예요. 온도에 무관해요. 축태가 안 깨져요. 깨지기 전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뭐냐면 요 상태가 뭐죠? 백성회성이 이게 백성회성 코아에 있는 거예요. 백성회성 코아에 밀도가 딱 정해졌다 그러잖아요. 딱 정해지는 이 상태에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운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카본을 못 태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 좀 더 카본 덩어리죠. 카본 덩어리 백성회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태양의 태양 질량의 내가 이 다이그램을 조금 실수했네. 자, 일단 이게 지우기가 좀 그렇네. 0부터 시작하잖아. 내가 지금 그려놔놓고 야 이거 그렇네. 자, 그러면 뭐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걸 0으로 합시다. 다 지우겠죠. 비율로 뭐 어쨌든 이걸 뭐 꼭 실책이 아니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0부터 가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요거는 지금 뭐냐 하면, 요 운명은 원 태양 질량이요. 태양 질량의 한 배인 행성의, 별의 운명이고, 그러면 태양의 0.1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가요. 태양 질량의 10%밖에 안 되는 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쭉 가요. 핵융합해요. 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됐냐면, 카본을 태울 수 있나? 카본을 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가? 자, 이제 여러분들 이 도표, 아까 요 행성 별 분류해놓은 거 도표 보세요. 예. 0.1, 요게 0.1 태양 질량입니다. 0.1 태양 질량 같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면,
갈색 외성 또 축대 상태로 간다 그랬잖아요. 0.08부터 0. 축대 상태로 가요. 야도 축대 상태로 가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쯤에서 이렇게 돼요. 네, 이 축대 상태로 가요. 자, 그 다음에 태양질량, 예를 들면 태양질량이 0.8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0.8보다 2부터 되면 핵융합을 아예 안 해요. 저기 뭔 걸쳐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질량이 낮으면 안 걸치가 하겠죠. 그러면 그게 갈색 외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 하면 별이 되는 미니멈이 있어요. 이쯤 가면 별이 되는 미니멈 질량이 되는 거예요. 예. 엄밀히 그리면 이 핵융합 안 만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양질량이 10배 되는 별의 운명, 이제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10배 되는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7쯤에서부터 자, 요쯤에서부터, 자, 쭉 갑니다. 기울기는 3이요. 동기는 저 평행선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거 잘못, 요게 요 같은 간격인데, 이게 다 상관없어요. 지금 나중에 먼저 줄게요. CNO. 쭉 갑니다. 자, 그럼 헬륨 핵융합 하죠. 태양계를 10배는 헬륨 핵융합 합니다. 당연히. 자, 놀랍게도 들어가죠. 카본 핵융합 해요. 놀랍죠. 돌려. 돌려가요, 야들은. 질량이 무겁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져요. 예, 산소 핵융합 해요. 근데 실리콘 생겨요. 돌로 가요. 드디어 놀랍게도 실리콘 핵융합을 해요. 실리콘 핵융합은 철이 생겨요. 철, 점점 코아에 철이 쌓여요. 어디까지 하면 철 코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면 어떻게 된다? 강붕괴를 해요. 온도가 얼마? 15도 이상 되면. 이게 뭐냐면 이 철로 된 코아, 이게 강붕괴를 해버려요. 그럼 여기서 별이 붕괴가 돼요. 그게 뭐다? 슈퍼노바예요. 됐죠? 이게 바로 타입 2 슈퍼노바예요. 타입 2 슈퍼노바예요. 자, 아까 타입 1하고 완전 다르죠, 이야기가? 이거는 쌍성계잖아요. 이거 쌍성계가 아니고 헛별이에요, 헛별. 헛별인데 질량이 커야 된다는 거야. 태양질량 10배. 자, 그럼 태양질량이 100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성질과 보면 100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놀라는 소리. 100배는 쭉 가다가, 어디서? 카본까지 여가서 걸려버려요. 여가 뭐냐면, 갑자기 온도가 높아지니까 질량이 크니까 빨리 뭐가 생겨나면 일렉트론하고 안티일렉트론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입자수가 많아지거든요. 아니 입자수가 상승성이 되면 좀 복잡해요. 아니 입자수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 전체 따져주는 게 이게 좀 아까 입자 하나를 그래 수소 들어가면 입자 몇 개 생기고 헬륨 들어 몇 개 생기고 따져줬잖아. 그만큼 중요해 입자 개수라는 게. 그 입자 개수가 많아져 버리면 붕괴가 돼버려요. 안정성이 깨져. 자, 그 다음 해줄게요. 자. 그래서 별이 되려면 맥시멈이 있어요. 별이 되려면 맥시멈 직선은 적어요. 이게 별의 맥시멈이요. 여러분들 요즘 그 천문학 그 뉴스 간혹 보면 태양질량의 100배 이상, 심지어 200배 되는 천체, 빅뱅 초기에서부터 한 5억 년 지나면 별이 생겨요. 초기 별들은 질량이 엄청 커갖고 생기자마자 뭐 몇백만 원 면을 폭발해버려요. 그때 이제 그 아까 얘기했죠. 가신성 기억나죠? 예. 태양질, 예. 가신성 같은 경우는 태양질량이 30배 이상 되면 폭발해버려요. 100만 년 만에 폭발해버려요. 폭발하면 코어가 뭐 된다?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초기엔 블랙홀이 무지하게 많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도 핵심입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안 어렵죠? 안 어렵잖아요. 자, 그 다음 실제로 이제 공식을 빨리 적어보세요. 이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영역이 상대론적 축태 영역에서 이 밀도가, 자, 빨리 적어볼게요. 밀도가, 아, 여기서부터 적을게요. 이쪽은, 이 파란 영역은, 이쪽은 뭐냐면, 광, 그 뭐냐면, 복사 영역입니다. 복사 영역. 복사 영역. 복사 영역 공식은 P가 압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3분의 1 AT 사성. 아까 풀었죠, 이 공식? 이 공식이 지배하는 영역이고. 자, 그 다음에 잘 들었어요. 여기 이제 좀 돼. 어느 영역이냐면, 요 파란 선, 요렇게, 요렇게 해갖고, 요 영역, 자, 잘 보세요. 나중에 공부할 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벌어지는 요, 이 영역. 이걸 뭐냐면 이상기체 영역이요. 이상기체 영역은 P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K0의 ρT가 되는 거예요. 이상기체 영역. 네. 그 다음 요거는 전자축태 영역이요. 전자축태 영역 압력은 PE의 DEG 압력은 얼마죠? K1의 ρ의 3분의 5승이 되는 거예요. 됐죠? 예. 네. 그 다음 이쪽은 뭐냐면 상대론적 축태 영역이요. 다 풀었어요, 이거에. 상대론적 축태 영역은 PE의 R의 DEG, Degenerate 영역이고, 이 영역은 K2의
로의 3분의 4승이 되는 거예요. 네. 됐죠? 자, 이 도표를 계속 엄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질량이, 자, 보세요. 질량이, 요게 뭐냐면 찬드라 세카르 질량인데, MCH, 찬드라 세카르 질량이고, 1.43 태양 질량이요. 대략. 예. 네. 그러면 1.43 태양 질량보다 질량이 적은 천체들은 운명이 어떻게 되냐면,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가다가 수소 핵융합하고 질량이 짧은 거는 곧장 이렇게 가고. 아까 보세요. 적색 외성에서 어디로 가? 흑색 외성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외성으로 가는 건 다 뭐냐면 디제너레이트 되어버려요. 갈색 외성은 더 빨리 되어버려요. 별이 되기 전에 디제너레이트 되어버리면 일로 가버려요. 일로 가버리면 이게 수평이 돼요. 네. 그래서 뭐냐면, 잘 들었어요. 태양 질량의 1.43 이해는 전부 1로 가기 때문에 태양 질량이 1.43배보다 적은 모든 천체의 마지막 운명은 백색 외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 질량의 10배는 운명이 어떻게 되죠? 쭉 가서 핵융합 다 하고 퍽! 코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천체에 가면, 자, 야를 따라가 볼게요. 야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아이고, 뭐, 선 잡고. 자, 요거. 그래요. 자, 그래야 돼. 요, 타입 2, 요거 되면, 자, 그래, 그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이때 되면, 이 천체가 말 그대로 양파껍질처럼 되어버려요. 이거 그려주세요. 자, 요거 따라갑니다. 그래, 타입 2. 요 선을 계속 가면, 이어서 이렇게 붕괴가 되는데,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이때 별의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 말 그대로 양파껍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코아에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실리콘이 되어 있고, 주로 실리콘입니다. 다른 것도 좀 있어요. 메인이 실리콘이고, 그 다음 셀에는 뭐가 있냐 하면, 옥시전이 있어요. 그 다음 코아에는, 저기 다 끝났으니까 다 생겼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네. 그 다음 코아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 뭐죠? 카본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코아에는, 헬륨이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뭐냐 하면, 그 다음은 이렇게 외곽 이렇게 하세요. 수소가 있어요. 왜 이렇게 그리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떠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 지점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요 지점에서, 요 지점 셀 전체가 이게 핵융합하니까, 요 지점에서 실리콘이 핵융합을 해요. 또 무슨 말인지 알죠? 요 지점에서 산소가 핵융합을 해요. 요 지점에서 카본이 핵융합해요. 요 지점에서 헬륨이 핵융합해요. 요 지점에서 뭐다? 수소가 핵융합을 해요.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헬륨 만들죠. 헬륨에서 카본 만들죠. 카본 산소 만들죠. 산소 옥시전 만들죠. 옥시전 핵융합하면 철을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됐다가 이게 붕괴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 철, 코어가 철로 바뀌고 나면 이쪽에서 생명을 안 해요. 안 하면 야들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그 과정을 좀 적어줄게요. 자, 지금 할 게 너무 많아, 지금. 야, 이거 4시간 만에 거의. 자, 이거 빨리 적어줄게요. 자, 그래서 자 PP체인부터 할게요. 빨리. PP체인. 요겁니다. 요 핵융합이 도대체 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핵융합 지금 우리 태양은 여기 와 있어요? 예. 아니야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 그렇죠, 미치죠? 예. 이게 선입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는 이쪽에 가서 이쪽에 갑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도표만 암기하시면 이제 별 손바닥 보듯이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PP체인은, 그냥 PP체인. 기가 막혀. PP체인은 뭐냐 하면, 양성자 하나! 플러스! 양성자 하나! 핵융합을 하는 거예요. 핵융합을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뭐가 되죠? 이렇게 적으면 뭐냐 하면,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면, 자, 빨리 적어야 돼. 이제 베타 공개. 지난 시간에 했던 약한 상호작용에 팍팍팍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뭐냐 하면, 포지트론이 생겨요. 그리고 뭐가 생긴다 하면 일렉트론, 뉴트리노가 생겨요. 됐죠? 단물질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두트론, 중수소입니다. 중수소하고 또 양성자 하나가 핵융합을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버리어 알파 파티클의 동위원소가 나와요. 예. 그리고
감마레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알파 파티클, 완전한 알파 파티클 아니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알파 파티클 두 개가 핵융합을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드디어 헬륨, 정상 헬륨 알파 파티클 하나 나오고 뭐가 나오냐 하면 양성자가 두 개 그대로 나와요. 이 과정이요. 근데 기가 막혀요. 근데 놀랍겠다. 요거 적었어요.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이 가장 핵심이요. 이 과정에서 양성자 하나가 양성자가 충돌할 확률이, 평균 충돌 확률이 100억 년에 한 번이요. 그래서 태양이 오래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우리 100억 년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PP체인에 이 양성자 양성자 충돌할 이 확률이 100억 년에 한 번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느린 과정이에요. 굉장히 느린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서서히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100억 년 동안 이 핵융합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거 아 이거 지어야 되겠다. 자, 박자 세운 분들 잘 들었어요. 이제 이번에 호중하는 분들 가서 이제 내가 또 저거 초신성 2 1987A 이야기하고 슈퍼노바 1A 이야기하고 하는데 또 끊고 그게 뭔지 또 헷갈려가 이야기 질문하면 그때 또 박박사 화내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 한 게 하시라고. 됐죠? 요거는 슈퍼노바 1A. 자, 지금 설명하는 요거는 슈퍼노바 2. 요 상태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시에노 사이클. 자, 이건 다 이해해야 돼요. 시에노 사이클은 뭐냐 하면, 기가 막혀요. 시에노 사이클. 왜 사이클이냐 하면, 그래보면 알아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시에노 사이클. 시에노 사이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카본에다가 양성자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카본 10은 양성자 하나 들어가고, 과연 어떻게 되냐면, 13번, 13번이 돼요. 13번이 되고, 감마레이가 나와요. 감마레이가 나오고, 요것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13번 질소. 자, 13번 질소는 뭐, 양성자 몇 개? 이거 간단찮아요. 이거 꼭 해봐야 돼요. 베타 붕괴, 리버스 베타 붕괴, 베타 붕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요걸 한번 그려보면 베타 붕괴가 평생 안 잊어버려요. 태양 속에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태양 일부 일어나고 있고 태양보다 무거운 모든 천체가 일어나고 있잖아. 자 보세요. 태양의 10배쯤 되는 천체는 PP체인을 안 해요. 초기부터 뭘 한다? 시에노 사이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시에노 사이클 알아야 돼요. 자, 이걸 뭐예요? 카본의 양성자 몇 개, 중성자 몇 개? 6개잖아. 그럼 양성자 하나 더 깨우니까 이쪽에는 뭐죠? 양성자 몇 개? 7개잖아. 양성자 7개, 중성자 하나요. 그러니까 양성자 7개, 7번이니까 질소가 맞아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2번, 13번 카본이 된다면 수식을 한번 써보세요. 자, 막막할 거예요, 아마. 베타 붕괴 숙달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공식에서 질소가 카본으로 바뀌었어.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지난 시간에 입자분리학 많이 했잖아. 그럼 금방 알아내야지. 뭐,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로 바뀌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면 뭐가 나오죠? 자,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양성자 플러스 전자에 왔다 갔다 하면 중성자에 뉴트리노. 이 공식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넘겨보세요. 지금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로 바뀌면 전자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넘기면 뭐가 된다 그랬죠? 보가 바뀐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플러스가 되잖아. 그리고 누이가 되잖아. 됐죠?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죠? 뉴트리노를 넘기면 안티뉴트리노가 돼요. 이 공식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베타 붕괴, 리버스 베타 붕괴, 요 공식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럼 이거 뭐죠? 포지트론이 나오고, 뉴트리노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빨리 할게요. 13카본에, 자, 카본 동위원소입니다. 자, 동위원소 개념 다 나와요. 이거 하나만 해보면 동위원소 뭐고, 개념이 그냥 잡혀요. 여기에 또 양성자 하나가 들어와요.
그래서 뭘 바뀌느냐 하면 질소로 바뀌어요. 14번 질소가 되는 거예요. 14번 질소고 갓마레이가 나와요. 드디어 뭐 양성제 하나를 공급해 준 거죠. 양성제 계속 카운트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야가 14번 질소가 또 양성제 하나를 만나서 뭐가 되느냐 하면 15번 산소가 돼요. 그리고 갓마레이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여기도 양성제 하나 공급됐어요. 야는 뭘로 되느냐 하면, 15번 산소가 리버스 베타 분계를 하죠. 15번 산소가 15번 질소로 바뀌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15번 산소 같으면 양성자 몇 개? 이거 퍽퍽 들어와야 돼. 양성자 몇 개? 몇 번? 8번이잖아. 양성 8개잖아. 그 다음에 질소가 되면 양성 7개잖아. 그러면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럼 요 동일하게 일어나죠. 뭐냐 하면, 포지트론이 나오고, 일렉트론, 뉴트론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15번 질소에 마지막으로 수소 하나가, 양성제 하나가 갖다 붙어줘요. 양성제 하나가 붙어주면 16번 뭐가 되죠? 산소 같은데? 뭐가 되느냐 하면 16번을 가는 게 아니고 12번 카본이 되고, 자, 이거 그럼 16개인데 4개가 남잖아요. 질량 4개가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4H, 헬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본은 이런,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소 하나가 양성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이클을 보세요. 자, 양성자 하나, 양성자 둘, 양자 셋, 여기 양성자 하나 들어갔잖아요. 양성자 네 개가 들어가서 뭘 만들어줬죠? 잘 따라와보세요. 최종 산물 요거 나오잖아요, 요거. 요거 내놓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쓰고 있어요. 총매로 쓰는 거예요. CNO. 세 가지 엘리먼트 총매로 쓰고, 양성자 네 개 들어가서 튀어나오는 게 알파 파티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핵융합이요? 이 CNO가. 궁극적으로. 수소 핵융합이잖아요. 수소 핵융합을 하는데 뭐가 나와야 되죠? 헬륨이 나와야 되잖아. 헬륨이 나왔잖아, 이거에. 됐죠? 그래서 이게 사이클로 돌아간다 그래서 CNO 사이클이요.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3알파. 3알파. 자. 3알파 프로세스는 매덕도 1억도 이상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태양이 3알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질문. 태양이 3알파 핵융합을 해요, 안 해요? 네, 알파가 답 없어요. 그 도표를 보면 있어요. 도표 속에 여러분들, 한 달 동안 공부할 내용이 도표 속에 다 있어요. 그렇지. 아, 해야지, 도표 보고. 3알파 해요, 안 해요? 태양계. 그렇지. 이제 그 도표 보란 말인지 알겠어요? 자, 물으면 내 얼굴 보면 안 돼요. 무조건 물으면 도표를 보면 돼요. 이 도표 속에 다 있어요. 해요, 안 해요? 3알파 하잖아. 네. 자, 그럼 3알파 적어야 돼요. 자, 3알파는 무슨 핵융합이요? 요거는. 헬륨 핵융합이요. 그래서 3알파를 빨리 적을게요. 3알파는 프로세서라 그래요. 참, 이게 기가 막혀요. 3알파 프로세서. 여기서 노벨상이 또 나와요. 노벨상이. 예. 3알파 프로세서에서 노벨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1920년대 나와요, 이게. 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3알파니까 알파가 3개. 그러니까 헬륨, 자, 이게 알파 파티클이죠. 그러니까네. 자, 헬륨을 핵융합시키면 헬륨을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잘 보세요. 뭐죠? 8번, 질량수 8번, 원자 번호 4번, 베륨이 돼요. 베륨 원자 핵이 돼요. 근데 야는 되자말자 다시 붕괴해갖고 알파 파티클 돌아가 버려요. 얼마나 빨리? 잘 들으세요. 이 수명이, 베륨 수명이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6성 세컨밖에 안 있어요. 만들어봤자 막장 꽝이야. 베륨 생기자마자 일로 돌아가. 10에 16성 초만 돌아가 버려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그 리처드 파이만이 썼던 물리 법칙의 의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수필에 자기는 자연과학을 공부해갖고 우주에 진짜 기적이 있다면
우리 존재까지 오는데 기적이 있다면 바로 이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를륨이 형성 안 되면 그 후에 나머지 모든 것 다, 카본부터 모두 다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럼 우주는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유기물, 탄소로 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존재 설명하면서 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기적이라 하는 거예요. 무슨 기적? 야가 생기자마자 붕괴되기 때문에 야는 농축이 안 돼요. 생기자마자 이게 다른 걸로 결합해주면 다른 걸 바뀌어주는데 야는 금방 또 일로 가버리잖아. 막장꽝이잖아.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는 다음 단계로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주론에 있어서 신비 중에 하나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존재하느냐? 저 스네알파 프로세스에서 베를륨이 생겼는데 저희 금방 다시 붕괴되는데 저거가 어떻게 해서 그 다음 카본까지 가느냐? 이걸 점프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누구냐 하면 그 정상 우주론에 누구죠? 아, 갑자기. 네? 정상 우주론자. 호일. 그렇죠. 알프레드 호일이 굉장히 탁월한 천문학자요. 물리학자고. 그 사람이 이걸 예언했어요. 반드시 저걸 할 수 있는 공명준위가 있을 거다. 저거가 베를륨이 다른 걸로 카본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을 거다. 그래가 그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대학에 그걸 요청을 했어요. 실험 요청을 했어요. 그 가속기에. 그래서 가속기에서 돌려갖고 찾아냈어요. 그 공명준위. 그 무슨 일이야? 간단해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베를륨이 일단 붕괴는 1을 가는데 수명이 2 곱하기 10에 16성초, 마이너스 16수밖에 못 살아.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상태는 별 속의 온도 얼마요? 1억도, 1억도. 그러면 1억도 상태에서 알파 파티클이 충돌할 확률이 충돌하는 때 한번 충돌하고 또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거보다 더 짧아요. 더 빈번하게 충돌해줘요. 무슨 말이 이런 게 있냐면 야가 생겼다가 사라지기 전에 알파 파티클 갖다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온도가 그만큼 1억도 넘으니까 알파 파티클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속도 이게 베를린 붕괴되기 전에 찰나적으로 알파 파티클 가서 붙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기적이 나는 거예요. 저거 좀 보세요. 뭐냐면 바로 8번, 4번 베를린에 또 하나 붕괴되기 전에 물론 99초 다 붕괴가 되지만은 그 중에 한두 개 그 찰나적인 순간에 수명 동안에 바로 알파 파티클이 다시 충돌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이건 양방향 화살이 아니고 여기서는 응제부터가 뭐가 생기죠? 12번 카본이 따라서 유기 생명체가 출현한다. 리처드 파이만이 과학자가 기적이란 말을 써요. 이거는 우주론적 기적이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래서 바로 12번 카본이 생기는 거예요. 가슴 떨리는 이야기요. 가슴 떨리는 이야기요. 이 가슴이 없었으면 우리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 이거 생기고 나면 그 다음 쭉, 그 다음 생기고 그 다음 되잖아요. 요렇게 되는 게 12번 카본 준위하고 요거 두 개 에너지 준위에 공명 준위가 있다는 걸 발견해갖고 요 사이로 확 일어난다는 게 갖고 그 사람은 노벨상을 안 받는데 실험했는 사람 파울러라는 그 실험 물리학자 노벨상을 받아요. 이 준위를 찾아갖고. 그게 유명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정이 있긴 한데, 세 개의 알파가 동시에 맞는, 아주 희박하게는 있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3알파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3, 4, 헬륨 해갖고, 곧장 카본으로 가는 경우는 있어요. 확률이. 예. 네. 요게 3알파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과학의 의미는 이 속에 있습니다. 이 과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라. 예.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쪽 철강분에, 철, 자, 이거,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감마레이가 포톤이 갑자기 가다가 일렉트론하고 안티일렉트론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입장에서 확 생기니까 무슨 말이겠죠? 여기 많은 평형 조건이 깨질 거 아니에요. 자, 이거 평형 조건 또 계산해줘야 돼요. 이게 또 핵심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빨리 해줘야 되겠다. 뭐냐면 결론만 쓸게요. 무슨 공식이 있나 하면 예 연력학 제1법칙에서 D 뭐 다 나오나 D 뉴는
DNU 마이너스 PDV는 예, 단열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거를 자, 나중에 공식 푸실 때 하세요. U는 단위 최적당 에너지 생성률인데 이건 어떻게 적을 수 있나 하면 어떤 상수 파이에 밀도의 반비라고 압력이 비례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D 이렇게 D new 하고 미분을 쭉 해주면 아주 간단해요. 이 미분은 D new에 마이너스 P D V는 어떻게 쓸 수 있나 하면 원 오버 로에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걸 제로하고 이걸 D new를 적분 미분을 다 해주고 최종 풀면 어떤 공식이 나오느냐면요 압력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압력은 비례 상수 K의 로의 감마라는 게 나와요. 이게 감마가 바로 이게 천문학에서 아주 핵심적인 공식입니다. 이 공식이. 그래서 이 여태 나오는 감마가 단열지수예요. 단열지수. 단열지수고 어떤 전체가 스테이블 안전하기 위해서 이 조건을 내가 저 유도해 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감마가 무조건하고 3분의 4 이상이 되어줘야만이 그 전체가 안전해요. 이론 물리학에서 이론 전체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 감마가 자 이렇게 표시됐을 때 압력이 밀도의 지수성인데 이 지수성에 이게 감마인데 이게 단열 지수인데 이 지수가 3분의 4보다 커져야만이 시스템 안전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이거는 3분의 4보다 커야 적어요.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디젤트 안전하죠. 안전하기 때문에 야가 영혼이 있는 거예요. 됐죠? 무슨 소리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상 이쪽은 자 요거 적었어요. 요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적었어요. 이쪽은 감마가 해봤더니 아쉽게도 감마가 3분의 4보다 적어요. 여기도 감마가 3분의 4보다 적어요. 이 영역은 다 별이 붕괴가 돼요. 그래서 이 두 영역이 지나가면 다 별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왜? 별이 안전되죠. 안전되면 이게 간단해요. 물리적으로 참 너무 깔끔한 그 정면인데 어떤 물리적 메커니즘 모르지만은 별이 갑자기 수축했다 했을 때 별이 정상 상태에서 다시 팽창해줘야 되잖아요. 이 팽창해주는 복원력이 복사압이 수축보다 커져야만 다시 일해주는데 그러니까 수축을 했을 때 원 상태로 돌아가줘야 되는데 계속 수축해보면 블랙홀로 가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어쨌든 다시 안정으로 가주려면 수축했으면 팽창해줘야 돼요. 팽창하면 수축해줘야 돼요. 요거 해주는 조건이 가스 압력하고 그 복사 압력의 그 두 가지 그 관계를 놓고 계산하면 요 조건이 금방 나와요. 그 요 조건이 만족하는 시스템은 정유체적으로 평형 상태에 있다. 평형 상태. 평형 상태 조건이요. 그러니까 그대로 안정으로 있을 수 있는 조건이요. 됐죠?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해주는 게, 자, 이거는, 이 조건은 이상기체는 만족해줘요. 요거가. 예. 네. 요거는 만족해줘요. 요거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미리 적었어요. 이쪽은 기울기가 3이요. 아, 그렇죠. 그 전에, 이 핵에서 생기는 에너지가 얼마나 컸냐 하면요. 예를 들면 이 모든 것 같습니다. 핵융합을 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는 Q0에 로에 M에 T의 N성에 비례해요. 근데 M은 그 1입니다. 그 1이고 N이 이 N이 잘 들으세요. PP 체인에서는 N이 4가 되고 CNO에서는 N이 16이 되고 3알파에서는 N이 40이나 돼요. 온도의 40성에 비례해요. 이거 상상할 수 있나요? 그만큼 그 조건을 맞으면 40성이 폭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예, 아까 얘기했죠. 온도 조건이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퍽퍽할 때 이 핵융합하는 조건에 딱 들어오면 폭발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 폭발적으로 한다는 말이 이게 온도의 40성에 비례하는 거예요. 뭐가? 잘 보세요. 서리아 PP 체인일 때는 요 기울기가 이거 노그로 치면 이게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4쯤 돼요. 이쪽으로 되면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커지잖아요. 이게 커진 게 N이 커서 그런 거예요. 이 기울기가 이 영역 기울기가 이 N 값입니다. 관련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겠어요? 그러면 요 조건이 무슨 이야기냐면 자 얘네 이 온도의 40성 것도 상상할 수 있나요? 조금만 들어도 맞죠. 에너지가 폭발해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서멀 펄세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거는
이건 앞으로 내가 한 시간 더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호주 가시는 분들은 횡재했어요. 하여튼 저하고, 싫으나 좋으나 새벽 5시 일찍 일어나갖고, 별을 보면서 저게 슈퍼노바 1A 타입이고, 저게 슈퍼노바 2 타입이고, 지금 저별 상태는 지금 무슨 상태 있고, 여러분들 다 그때 내가 탁 물으면 쫙쫙 대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 기본으로 이번에 호주 가시는 분들은 이 두 도표를 깡그리 다 암기하세요. 깡그리 다. 무조건 다 암기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호주 가면 하여튼 하루에 적어도 한 4시간 천문학 강의를 할 거예요. 예, 그 뿌리 뽑을 겁니다. 이번에 천문학. 간 사람들 진짜 횡재했어요. 횡재했어요. 아, 우리 선임 웃으시잖아. 횡재.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한두 가지만 멘트하고 일곱시 다 돼갖고 이제 끝내야 되는데, 지금, 좀 많이 빠졌어. 저, 학계 조금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요 조건씩 유도해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 조건씩 유도하는데, 지금 아까 하나를 유도를 못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아까 저 했던 게 여러분 기억나나요? DP에 DR을 유도했잖아요. 마이너스 로에 R 자승에 GM이 됐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 유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DM의 DP를 해야 돼. 질량에 따른 압력을 유도해야 돼요. 그 유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4파이 R의 4승의 GM이 돼요. 이때 이 공식 유도할 때 이걸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R이 미수하게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R이 엡실론 R로 돼갖고 R에 1마이너스 엡실론이 된 요 상태예요. 그럼 분모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여러분 계산해보면 금방 돼요. 이게 하면 최종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P 게스가 자 요 공식이 필요해요. 요 공식 금방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서 요 공식 유도할 때 필요한 게는 DM이 뭐죠? 미소질량이 4파이 R 자승의 DR의 로라는 이 공식 넣으면 돼요. 요 공식하고 요거 넣으면 이 공식 나와요. 이 조건이 나와요. 자, 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든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 슈퍼노바2는 또 이야기 거의 많이 못했어요. 슈퍼노바2 요 상태 오면 코아는 천으로돼 있고 핵융을 스탑해요. 자, 마지막 강구례. 자, 이거 빠졌네. 강구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지막에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거요. 이쪽에 적을게요. 한번 시간을 더 해야 돼. 자, 뭐냐면, 이거, 이 핵융합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중요한 게,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28번 SI 하면 56번 니클이 돼요. 예. 네. 그 다음에 56번 니클은 리버스 베타 붕괴를 해갖고, 56번 FE가 되고 포지트론 두 개를 내고 뉴트리노 두 개를 내요. 예. 그 다음에 자 다 왔어요. 그 다음에 이 상태 갑니다. 이거 수분화 2를 이해할 때 이 과정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뭐 56번 FE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놀랍게도 13개의 알파 파티클하고 4개의 뉴트리노로 중성자로 바뀌어요. 뉴트리노 중성자로 바뀌어요. 이 공식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3개 4개니까는 4, 32, 52개에다가 4개 하면 56개 되잖아요. 이때 흡열 반응이 일어나요. 얼마? 100메가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 포 헬륨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떻게 되죠?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다 분해가 돼요. 분해가 되고 최종적으로 이 과정 때 기가 막힌 현상들이 벌어져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서 이 전체 배열이 나중에 다 이렇게 갔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중성자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 양성자는 또 주변에 있는 양성자는 전자를 받아들여 갖고 뭐가 되죠? 바로 이거 리버스 베타 붕괴에서 중성자가 일어나고 중성자가 일어나고 어떻게? 뉴트리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뉴트리노 천문학이라는 새로운 천문학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알아요? 이게 저 슈퍼노바2 타입2 슈퍼노바
이게 터지면 보통 태양만한 질량의 그게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게 아니야. 이게 저 나오는 에너지, 전형적인 그 슈퍼노바2가 터지면 전체 나오는 에너지가 10에 46성 줄이 나와요. 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10에 44성 줄은 포톤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거에 이거 그래도 100배로 남아있잖아. 1%밖에 안 나오잖아요. 99% 누가 갖고 나오잖아요? 세상에. 슈퍼노바 타입2가 붕괴하면 에너지 99%를 누가 갖고 나오면 뉴트로가 갖고 나와요. 그걸 1987년도 그 터졌을 때, 1987년도 터졌을 때, 일본 카미오카 그 지하갱도에서 슈퍼노바 뉴트로노, 그 1987년도에 뉴트로노 11개를 측정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뉴트리노가 장난이 아닌 게 이제 느껴지세요? 예. 네, 베타 붕괴에서 나오는 뉴트리노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무슨 이야기냐면, 마지막으로 다 뭐가 생긴다? 뉴트리노로 바뀌어, 중성자로 바뀌는 거예요, 중성자로. 그리고 이거 뉴트리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의 99%를 갖고 강속으로 빠져나와요. 포톤이 나오기 2, 3일 전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조금 복잡한 역할이. 그래서 그게 남반구 마젤란에서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관통하고 오는 거예요. 저 뉴트리노가 27만 년에 터진 그 현상이 27만 년 동안 저 절대 진공을 거쳐갖고 내가 구석기 시대 다 거쳐갖고 이제 오는 거예요. 와갖고 저 남반구서부터 지구를 관통해갖고 그 지하갱도에서 11개를 측정한 거예요. 밑에서 왔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태양에서 온 거 아닌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계산을 했는데 네. 전체 에너지가 10에 40 6성 줄이 나왔다면 그 44성은 포톤으로 나오고 다른 거하고 나오고 거의 100% 99%의 에너지는 뉴트리노 갖고 나온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네. 밝혀졌고 자 그 다음에 이건 다 나가버리고 뭐만 남았죠? 뉴트론밖에 안 남았잖아요. 중성자밖에 안 남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슈퍼노바2가 나오고 나면 뭐가 나면 중성자성이 되는 거예요. 코아가 중성자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 있냐면 내가 동영상 계속 보여주는 크랩네블라 1954년도 크랩네블라의 그 코어에 중성성이 발견되는 거야. 초당 30분 돌아가요. 초당 30분 돌아가는 거야. 세상에. 예. 어떻게 이런 공부하는데 자다가, 아니, 안 깼어요. 예. 이런 공부하는데 어떻게 잠이, 자다가 이런 생각이 안 나겠어요. 새벽에 깨도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측정했더니 크랩네블라 코어에 우리 베트남에 갔을 때 했던 의학자 코에 이게 돌아가는데 뉴트론 수다가 있어요. 슈퍼노바 바로 크랩네블라가 터진 게 슈퍼노바 타입2예요. 터지고 코아는 뉴트론 수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 과정을 이제 일로 다 이공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이게 다 붕괴되고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이게 붕괴되면서 쫙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데 이 충격파가 이 충격파면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그걸 이야기하던 내가 이틀 전에 인터뷰할 때도 그 이야기 했는데, KTV에 인터뷰해서 한 시간, 그래갖고 5월 28일에 방송 나옵니다. 그 이야기, 우리 박자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슈퍼노바 이야기도, 그 나레이터 하는 사람이 막 이야기 하더라고요. 책을 보고. 이때 뭐가 생기는 하면, 이 충격파 이쪽에서 뭐가 생기는 하면요. 그러니까 FE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쭉 생기는 거였어. 그 생기는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돼요. 중성자의 예를 들면, 이 생기는 과정에서, 자, 이쪽에,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거 아주 간단해요. 자, 실리콘에다가, 여기에, 지금 이 과정에서는 뭐가 많이 생겨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중성자 나발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여기 생겼잖아요. 그럼 중성자가, 엄청난 빈 중성자가, 여기 외곽에 있는 여러 가지 엘리먼트 속에 들어가는, 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 중성자가 곧 베타 붕괴를 하면 뭐가 생기죠? 양성자 하나 생기잖아요. 양성자 생겼다는 말이 주기율표에서 더 많은 엘리먼트를 만든다는 말이잖아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핵변화를 할 수 있는 과정은 이 슈퍼노바 여기밖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너가 노상 박자에서 이야기할 때 왜 우리가 슈퍼노바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기에 철보다 무거운 여 엘리먼트 무수하게 이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많은 엘리먼트 생겨요.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중성자 다발이 여 들어가갖고 여기에는 카본, 헬륨, 네온, 마그네슘, 나트륨 여 들어가갖고 그 원소 계속 바뀌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뭐냐면 래피드 프로세서라고 그래요. 따라서 래피드 프로세서. 그래서 그렇게 엘리먼트 생기는 게
저, 이 중성, 이 저 슈퍼노바2에서 터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걸 네피드 프로세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네더 자이언트에서도 생겨요. 네더 자이언트 생기는 걸 슬로우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이 과정에서도 생겨요. 물론 이제 뭐 카본만 생기, 뭐 얘기했는데 미량이 생겨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생기는 것들이 네더 자이언트에서 태양풍, 거대 항성풍 바깥으로 나가면 바깥의 온도가 저, 그때 뭐, 네더 자이언트, 그러니까 태양 같으면 6,000도, 네더 자이언트 3,000도,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000도 이상 떨어지면, 1,800도 밑으로 떨어지면 일렉트론이 양성자에 갇히게 돼갖고 원자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수소끼리 만난 분자가 돼요. 그래서 우주 공간의 원자 분자가 네더 자이언트 외곽풍에서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우리가 거기서 왔어요. 거기서 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거기서 왔다니까. 그리고 이때 생기는 이 강력한 충격파가 이 성간물질이 쫙 뿌려져 있는 데서 이 강력한 충격파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 충격파에 의해서 여러분들 1987에 그 사진에 보면 링이 생겼잖아요. 그 링이 뭔지 알아요? 이 1987A는 수명이 600만 년밖에 안 됐어요. 생기라고 전 수명 600살밖에 안 돼. 600만 년 살밖에 안 돼요. 생기라고 질량이 크기 때문에 금방금방 붕괴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 1987년에 슈퍼노바 터지기 그 전에 먼저 그 성간물질의 가스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가스들을 여기서 충격파가 쫙쫙쫙 가서 충격파가 가스를 몰아준 거예요. 몰아주니까 중력수축이 시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별이 생기는 거예요. 예. Yeah. Our solar system? Our planet, our body, all come from supernova. 수도비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태양계도, 이거는 그냥 가설 정도가 아니고, 우리 태양계가 형성된 그 시드도 부근에서 슈퍼노바 터져갖고, 그 충격파에서 태양계의 이 중력수축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슈퍼노바가 먼 우주의 불꽃놀이인가요? 바로 우리의 솔라 시스템, 우리의 플래니터, 행성 지구, 그리고 우리의 바디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그래요.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